안녕하세요. 헬로 키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즐거운 주일 주말. 이거 뭐라고 쓴 거야? 그릇 그릇인데 나 잘못 써. 어디 갔어? 어디 갔니? 아유, 양우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자. 잘 보내셨어요? 오늘 잘 보내셨어요, 양우님? 오늘 어떻게, 날씨 좋지 않았나요? 이 정도면? 날씨 괜찮았는데?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뭔가 상품이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그래갖고 월요일부터 엄청 또 많이 그냥 거의 뭐 아직 일하는 중이에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지금 무슨 일을 하시길래 주일날 이 시간에 조합옷 주선아님 어서 오세요. 오 조합옷, 오 괜찮아. 아주 좋아한 것 같아요. 조합옷. 어서오세요. 조합옷. 자, 매니저 다는 거. 매니저? 자, 매니저. 매니저. 아, 매장에서. 아, 그러시구나. 어우. 저도 방금까지 지금 늦게 방송했잖아요. 예, 오자마자 불을 켜고 이제 막 조금 이제 준비하고 이제 방송하기 전에 손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갖고 확실히 불이 켜져 있으니까 손님이 들어오네요. 그래갖고 야 이거 집에 갈 시간이 없네. 그 욕심 생기면은 집에 여기서 계속 있다가 여기서 밥 먹고 손님 받고 가는 게 낫고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손님이 들어오셔갖고 그것 좀 이제 판매 좀 하느라고 방송을 좀 늦게 켰어요. 오늘은 늦게 켰어요. 불을 켜놓으니까 손님이 들어오시네. 좋은데. 그래서 방송 시작 전에 오프라인에서 예, 판매 좀 해봐 판매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시간에 판매한 거는 야 몇 번 예, 손가락 안에 드는데 손가락 안에 드는데 야, 오시네요 이렇게. 아, 싱글벙글 공주님, 어서오세요. 커피 한잔님, 어서오세요. 연구뱅이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잘 보내셨어요? 잘 보내셨어요? 내일부터 또 물건을 또 올리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갖고, 아마 못 보셨던 것도 있지 않을까? 순간. 아, 여기 있구나. 아, 그립 행운 가득 원이. 아, 미리 좀 쳐주지. 그립 가득, 행운 가득. 그립. 행운 가득 뭐였어? 원이? 맞나? 한번 댓글 좀 쳐봐요. 원희님. 뭐, 행운 가득 원희님 댓글 좀 쳐봐요. 노란색을 뜨나보게. 엄마야. 내 커피. 오케이. 됐네 이제. 됐어요. 매니저 나는 거는 나만 할 줄 아는 거야? 아무도 몰랐어? 달지.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알아서 달지. 그런데 나만 알고 있었어요. 매니저 나눠준 거. 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요번 주 총 매출을 제가 어제까지 제가 요번 주딱 이렇게 취합을 해봤더니 아,
제 방송 이래로 제일 많이 나오긴 했어요. 방송 이래로 제일 많이 나오긴 했는데, 예, 합쳐서. 예, 그립당당당님, 하여튼 여러분 덕분이에요. 예, 득템 많이 하셨으면 하셨었으면 좋겠는데, 아, 많이 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방용품 여러분들 필요하셨던 분들도 많이 지금 찾아주시고 하니까, 아, 좋네요. 오늘도 여러분들 주방용품 많이 필요하신 것들 있으면 많이 물어보셔갖고 좀 이렇게 담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왕 택배 보낼 때 좀 이렇게 사이에 껴놓고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이동하면서 뭐가 있는지 한번 쭉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필요한 게 있으시면 멈춰 하면 돼요. 예, 멈춰. 예, 그립당당당님 어서오세요. 멈춰. 저거 뭐예요? 물어보시면 되고. 오프라인의 매장에 손님이 오시면 구경 좀 해도 될까요? 하면 당연히 구경합니다. 네, 구경은 다 공짜. 물어보시는 것도 공짜. 그립 특성상 이상하게 그게 있어요. 물어보면 꼭 구매를 해야 된다는 그거가 있는데, 그거 저는 절대 아니니까 일단 물어보세요. 예, 제가 수다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수다 무지하게 좋아하니까. 내가 아는 거는 다 공유해 드릴 거예요. 내가 아는 거는. 자, 이쪽에 오시면은 이게 거의 월요일날 많이 올리게 되는 곳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거의 월요일날 많이 올립니다. 이쪽이. 이쪽이 월요일날 제일 많이 올리는 날이고, 주방용품 중에서도 밀폐용기 드는데, 밀폐용기. 예, 밀폐용기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밀폐용기 있는 곳. 자, 이거는 잠시만요. 원터치 텐트가 방해를 하네. 오, 뭐야 이거. 매장이 초토화가 됐어요. 쭉 보시면 원래는 제가 작년만 해도 여기 한 개도 없었어요. 이런 아이들이 한 개도 없다가 방송하면서 정말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냉장고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아이들도 있고, 밀폐용기죠. 냉기 순환장치부터 시작해갖고 어차피 월요일에 다 올리긴 할 겁니다. 순차적으로 다 올리긴 할 건데 미리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건 특판용이라고 N분이라고 보면 가성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개당 단가가 천 얼마밖에 안 나와요. 이게 천 얼마밖에 안 나오는 걸까? 너무 많이 들었는데. 대부분 여기 전자레인지, 냉장, 냉동 들어가는 아이들이 좀 이렇게 너무 편하다 보니까, 예, 다이어트 포기해야 돼요. 야식에 가끔 저 같은 분 계시면은, 야식에 가끔 못 드시면은 뭐 드시면은, 예, 살짝. 자, 그리고 특히 요 아이는 트라이탄 소재, 트라이탄 소재라고 BP프리라고 되어 있어요. BP프리. 여기가 그 BP프리라고 적혀 있는데, 요거는 대부분 젖병 소재예요. 젖병 소재. 예, 젖병 만드는 그 소재를 만드는 용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요런 라인들이 있어 갖고 좀 안심하게 쓸 수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대부분 다 트라이탄 아니면 BP프리로 나오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라긴 했는데, 전자레인지 사용할 수 있는 용기들 자체가, 이 플라스틱 자체가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웬만하면 다 인증을 좀 받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저도 몰랐어요. 몰랐다가 여러분들이 알려주셔갖고 찾다 보니까는 요런 아이들로만 계속 갖다 놓고 있는 것 같아갖고, 가격도 엄청 비싼 것도 아니고 괜찮아요. 여러분들 비비프리.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이 밀폐용기 쪽, 그리고 세제도 가끔 제 방송에서 말 나오죠. 언급돼서. 네, 이렇게 세제가 있어요. 세제. 주방세제. 네, 주방세제부터 적혀갖고 요게 오를라 올릴 거예요. 오를라. 지금 필요하셔도 다 말씀하셔도 다 드리긴 할 거예요. 드리긴 할 거고, 요번 주에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이제 결제가 다 끝났겠죠. 그러면 내일 방송하기 전에는 저번 주 있겠지?
요번 주에 올려놨던 건 물론 다 내리긴 할 거예요. 헷갈리니까. 지금 제가 스쳐두려니까 전부 다, 이게, 그거 들어가 있어. 어, 친구에게 방송 공유, 어우, 감사합니다. 네. 다 내려갖고, 품절 다 했어갖고, 지금, 예, 품절 다 했어갖고, 그거 좀 지우고, 좀, 예, 깨끗하게 들어갈게, 깨끗하게. 그래서, 물건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예, 물건이 지금 많이 떨어져갖고, 원래는 한 1000개에서 1400개 정도 유지하고 있었던, 프로필이, 오늘 보니까는 확 떨어졌더라고요. 700개인가? 어우.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긴 하는데, 자, 이쪽은 그리고 좀, 자파야, 자파. 아, 이쪽은 자파.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자파들. 네, 자파. 예를 들어서, 쿠킹오일도 있었고요. 쿠킹오일, 이런 아이들, 얘들 있죠? 일회용 레프트에서 쿠킹오일, 뭐, 이생장갑, 뭐, 이런 거. 그쵸? 500개를 떨어졌어요? 야, 많이 떨어졌네요. 많이 떨어졌어요. 내일, 빡세겠는데? 물건 열심히 올려야겠어요, 내일. 열심히 올려야지.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립 들어오셔서 방송 안 할 때도, 필요해갖고 검색해갖고 하면은 바로, 보내드릴 수 있게, 그거 이제 만들어 놓으려고 계속 올리고, 이렇게. 계속 올리고 있어요. 검색만 해도 나올 수 있게. 웬만한 찾는 거. 그래서 여기 있는 욕실용품도 몇 가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샤워볼, 샤워볼도 간단하게 이런, 자파들 있으니까요. 샤워볼, 샤워 타월, 이런 것도 있고, 면봉도 있고요. 치실도 있어요. 네, 치실도 있고, 하수구 뚜껑, 뭐, 이거 반지암. 네, 반지암이라 갖고 여러분들 아시죠? 네, 반지암. 반지암도 있고, 일회용 위생 롤백도 있고, 500매짜리로.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키친 툴, 뭐, 이런 아이들도 있고, 기원아이님, 어서오세요. 요거는, 요쪽에 있는 애들이 좀 잘, 저쪽하고 이쪽이 좀 잘 움직이더라고요. 예, 회전이 좀 잘 빠르고. 여기 있는 만큼은, 재고가 떨어지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밑에다 그냥 쫙 깔아놔. 밑에다 쫙 깔아놨어요. 못 보셨던 상품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매주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리고 이쪽이, 뭐, 떼비누도 있어요, 여러분들. 떼비누. 하늘선사님, 어서오세요. 떼비누. 떼비누도 있고, 떼비누가 한 9종인가? 10종이 있어요? 10가지인가? 좀 많아. 아이들 치약 칫솔도 있고, 아이들 치약 칫솔이라고, 요런 식으로. 대부분 뽀로로 시리즈입니다. 뽀로로 시리즈. 예, 저불소, 이렇게 나오는 애들. 뽀로로 친구들 치약 칫솔. 이런 애들이 또 있죠. 문콕 방지, 코너 방지. 이런 아이들이 전부 다 이제, 다음 주에, 빡세게 올려야 돼요. 한 보름 잡아야 돼요, 보름. 한 열흘 정도? 그러면, 웬만한 건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보여드릴 수 있어. 이렇게 해갖고, 문걸이 도어. 이런 게, 문에다가 걸어 놓으시고, 이렇게 걸어 놓으시는 거야, 잠깐. 네. 문걸이 도어 혹. 이런 거. 이런 것도 있었고. 아마 이거 못 보셨던 분도 많으실 것 같아. 문걸이 도어. 이게 걸어 놓으시는 거야, 여기다가. 문 매너에다가 걸어 놓으셨고, 4개 걸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4개. 4개. 백 같은 거. 시장백 같은 거. 그런 거 걸어 놓으시면 되는 거고. 요게 두 가지 사이즈. 아니, 세 가지 사이즈.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저거는 아까 저거였고, 이게 6구짜리, 저기 4구짜리. 아, 경매대이에요. 이따가 아직 치우진 않았기 때문에, 어제 경매했던 자리. 아직 있어요. 예. 이게 19짜리. 예, 19짜리고.
수건도 있고 위생 압축백도 있고 압축백 이불하고 뭐 이런 거 의류 압축백 하는 거 압축백 이사 다 했어요? 이사 다 했어요? 아직도 이죠? 아직도 그지 아직도지 이게 이사 한번 하면은 어우 여러분들도 이사 해보셨고 아시겠지만 이사가 오래 가잖아요. 정리정돈하고 뭐 인터넷도 설치하고 TV도 설치하고 세탁기도 들어놔주고 가전제품도 들어놔주고 시간 잡아야 되고 조율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시간 금방 가죠. 오래 걸려. 아, 몸만 들어가시게 지금 정리를 다 일부러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고생이 많네. 아, 용고백이님? 우리 집 왜 맨날 이사한 집 같이? 그 저번에 내가 살짝 현관문에서 들여다본 건 아닌데, 딱 요만큼만 봤거든요? 깨끗한데? 깨끗한데? 용고백이님 깨끗하게 잘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현관이 깨끗해 보이니까 왜 현관에다가 여러분들 현관 들어오는 입구에다 뭐 갖다 놓지 마라 뭐 이렇게 하지 마라가 하는 게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 거울 놔두지 마라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게 있어요 다 미신 쪽이긴 한데 복이 들어오다가 낯이 나간다 뭐 이렇게 해갖고 뭐 그런 게 있긴 한데 일단 깨끗해도 좋더라고 깨끗하고 넓고 냄비들 이제 받으시잖아요. 이제 맨디들 이제 받으신 분들 이제 사용해 보시고 사용하다 보면은 안 좋은 냄비가 왜 이러지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요코코님 어서 오세요. 오늘 오케이 함께님 어서 오시고요. 사용하시다 보면은. 그게 특이한 상황은 없을 텐데 만약에 있으시면요. 예, 만약에 있으시면 예, 꼬비사랑님 어서오세요. 있으시면 꼭 피드백 주세요. 피드백 주셔갖고 제가 해결해드릴게요. AS, QA 이런 거 다 해드릴 테니까 할 건 다 합니다. 아무리 저렴하게 들어도 할 건 다 해요. 꼬비사랑님. 예. 자 요거는 어제 잠깐 정리해 놓고 나머지 이제 제품을 갖다 놓은 거예요. 단가 훅 올려버린다. 단가를 훅 올려버린다. 어제 그러고 보니까 못 보여드린 게 있어요. 냄비 중에서 통 5중짜리가 제가 안 보여드렸더라고요. 근데 이 칼 때문에 안 보여갖고 이 칼 때문에 안 보였어 어제. 이것도 다 세트로 갈 거예요. 어차피 한 개로, 어차피 세트 구매하실 분들은, 세트. 구매하실 분들은 한 개씩 해봤자, 비효율적이라서. 그래서, 이게 딱 세 개 있어요, 세 개. 세 사이즈. 요거는 근데 여러분들, 세 사이즈인데, 큰 사이즈가 있어요, 큰 사이즈. 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세 사이즈가 있는데, 요것도 지금 저희 상호명이 붙어 있는 건데,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한 겁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 요 상품하고 똑같이, 이 노란색 박스에 들어있는 거, 똑같이, 이건 통 3중으로 만들었죠? 이건 통 5중으로 만든 거예요. 통 5중. 네, 다섯 개의 스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개의. 그래서 요것도 고급,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덕션이 사용 안 됩니다. 근데, 또 말씀드리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로 되어 있는 인덕션 화구는 돼요. 여러분들.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뭐 어디 뭐 이태리, 이탈리아 뭐 이런 데는 안 되고요. 유럽 국가에서 들어온 건 안 되고 우리 거하고 아시아, 중국에서 들어온 거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걔네는 좀 약간 틀린 것 같아 갖고 메이드 인 차이나는 또 돼요. 신기해. 왜 되는 거야? 왜 되는 건지 신기하네. 이것도 세 세트 다 가질 거예요. 난 다 갈 거예요. 여러분들.
경매 할 건데요, 여러분들. 오늘 구입하는 것도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예. 쿠폰 나오는 마지막 날. 쿠폰도 받으시고 알뜰하게 구매하시기 바래요. 아, 세트. 아, 세트. 오늘 세트 냄비도 구매하시나요? 세트 개념이 지금은 없어요. 없어갖고 이것도 세트로 드릴 수 있던 전체 사이즈가 필요하시면 뭐 다른 걸 추천해 드리는데 요거는 이제 코로나 직격탄 맞아갖고 중간중간에 사이즈가 좀 빠져있는 애들이요. 그래서 빠져있는 애들이라서 세트 상품은 아니에요. 굳이 따지면 세트 상품은 아니고 원래 있었는데 중간 사이즈를 몇 개 빠져있어요. 이렇게 한 개 빠져있거나 두 개 빠져있거나 이렇게 되어있는 애들. 자, 요거 디자인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요것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할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세트 개념이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 바뀌셨어요. 소비자들도 그렇고, 제조사도 그렇고, 세트라고 예전에는 다섯 개 냄비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안 만들어내시는 것 같아요. 딱 세 개에서 두 개 아니면 많아봤자 네 개. 이렇게 만들고 계셔갖고요. 자, 이건 통 5중이에요. 통 5중이고요. 샤팅 처리를 했고, 위에가 유광. 여기 가운데만 있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라 가운데를 갖고 가운데만 돌려놓은 거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덕션 빼놓고는 다 사용 가능하세요. 그리고 손잡이는 이렇게 해놨어요. 열이 일로 도망가죠. 일로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거. 그런 걸 해서 놨던 건데. 아, 바빠서 경매 기간 다 놓쳤죠. 오늘도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다리신 만큼 득템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자, 편수 있는 만큼 통 5중이에요, 여러분들. 통 5중. 열 전도율이 아무래도 3중보다는 좋겠지만은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3중하고 5중하고 단가 차이는 좀 있어요. 근데 효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효과는 거의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통 3중하고 통 7중 냄비하고는 확실히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같은 음식을 하더라도 확연히 차이가 나요. 근데 통 3중하고 통 5중은 거의 흡사해요. 아주 미비할 정도니까. 네, 예를 들어서 단격, 얇은 냄비로 시작하게 되면은 통오중하고는 급격히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 정도니까 얘하고 비교했을 때만, 3중하고 5중하고 비교했을 때만 그런 거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게 편수 센치로는 16cm, 딱 라면 한 개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요게 여러분들이 많이 못 보셨던 사이즈가 있어요, 여기. 제가 이거 방송 중에서 보여드린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요 사이즈들. 자, 리치님, 어서오세요. 보여드렸었는데, 가격을 제가 제시를 하니까, 원가를 제시하니까는 예, 포기하셨어요. 가격이 좀 쎄갖고. 그땐 쎄 보였나봐요, 가격이. 구입하셨나 몰라, 그분은. 거의 파셨나 몰라요. 자, 요거예요. 이건 20양수예요. 제가 20양수 없었죠. 20cm 양수예요, 여러분들. 18cm 양수가 아니라 20cm 양수입니다. 보통 18cm를 많이 보여드렸을 거예요, 양수를. 네, 이건 20cm 양수입니다. 자, 그리고 요게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딱 세 세트 준비했어요. 세 세트. 아, 두 세트. 두 세트네. 두 세트 준비했고요. 자, 이거만큼은 요번 주 그립 기간 중에서도 제일 고가예요. 제일 고가에 들어가는 아이들입니다. 아, 뚝딘서님, 어서오세요. 제일 고가고. 이사 양수가 생겼어요. 이사 양수. 냄비 좀 크네? 하면 24 양수예요. 24cm 짜리 양수입니다. 이 냄비가 제일 고가예요. 여기 중에서는. 여기 중에서는 제일 고가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자, 요거하고, 요 아이하고, 자, 요 아이까지. 자, 이렇게 해서 경매에서 들어갈 겁니다. 야, 초반부터 달립니다. 아주. 일단 한 세트 더 있으니까 한 세트는 마지막 시간에 할게요. 자, 3만원부터 경매할 거예요, 여러분들. 만원부터 경매할 거니까.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 제일 고가예요.
올켄셋도 요것만 있으면 돼요. 요것만 있으면. 솔직히 요것만 있으면 돼요. 요것만. 나중에 그러다가 이제 납작한 거 24cm 정도 갖고 계시면은 거기다가 이제 갈치조림이라든지 고등어조림 조림 같은 거 괜찮으니까 그거 두부조림 같은 거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이따가 같이 구입이 같이 뭐 통삼주들이 나올 때 같이 경매해갖고 득템 하시기 바래요. 자 경매해서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버튼 한 번에 여러분들이 자 3만원부터 경매할 거예요. 자 이건 완전 이벤트성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있게 들어오십시오. 예, 세 개, 지금 세 개를 드리는 거예요. 세 개. 요거. 한 개당 3만원이 아니라, 여러분들, 세 개에 3만원부터 경매한다. 이게 제일, 요번 주 들어서는 제일 초대박, 초대박, 완전 초대박 경매? 이거 지금, 편수 한 개의 원가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이게 편수 한 개의 단가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갖고 계셨다가, 여러분들, 예. 두려워하지 마시고 미안해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드릴 때 다 드림 받아가세요. 통호 중이에요. 예. 인덕션 못합니다. 인덕션 빼고는 다 가용 가능하세요. 원래는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돼 있는 건 돼요. 근데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유럽 국가로 돼 있는 인덕션 파고다 그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아주 민감해갖고 안 돼요. 근데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돼 있는 건 돼요.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저 미안해하지 마시고 받아가세요, 여러분들. 인덕션 안 되는 통호증이에요. 인덕션 안 되는 통호증. 근데 원래 이 통해중 개념이 이상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저 메이드 인 차이나 풍년 거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제조해서 들어온 건데, 그것도 돼요. 인덕션이. 그래서, 대박이죠, 여러분들. 군침만 흘리지 마시고, 예. 들어오셔서 받아가세요. 이따가 또 하긴 할 건데, 방송 공유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못 드립니다.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찾으신 분들이 딱 한 분 계셨었는데 한 분이요 두 분 정도 계셨는데 원가에 제가 드리려고 딱 얼마예요? 했더니 안 사셨어요. 단가 좀 비싸서 그런가? 그래갖고 원가 자체도 지금 비싼 상태예요. 왜 안 들으시죠? 미안해서 안 들으시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서 안 들으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저기 내가 뭐 이런 소리까지 하지? 당근 얘기를 안 할게 이제. 당근 얘기 안 할게요. 당근 얘기 안 하고 갈게요. 말도 안 되긴 하죠, 여러분들. 이게 딱 두 세트밖에 하늘 천선이 가져가요. 하늘 천선이 가져갈 것 같아. 단말마리 서경진님 어서 오세요. 예, 하늘 천선이 32,000원. 자, 또 없으십니까? 쫄깃해. 내가 더 쫄깃해. 내가 다 쫄깃해요. 까칠한 길동이님 어서 오세요. 부모님 선물 주세요, 여러분들. 갖고 계셨다가 붙이시고 지인분들 선물 주세요. 꼭 인덕션이 다 보급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보시면은 오오오 축하드려요. 야, 똑두기선님 덕분에 2,000원 올라갔어요. 2,000원. 2,000원 올라갔어요. 2,000원. 자, 요거예요. 세 세트 다 드리는 겁니다. 한 세트가 아니었어요. 세 세트 이따 또 할게요. 한 세트 더 있으니까. 자, 하늘천사님 5중 적어놔줘요. 이따 또 합니다. 이따 또 해요. 또 해요. 이거는 완전 초대박이었어요, 여러분들. 예. 완전 초. 내가 하면 안 되는 금지 상품이었는데. 해버렸어요. 과감하게 질러버렸어요. 과감하게. 이따 또 해야지. 이따 또 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무슨 티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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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바깥도 안 돼요. 자 오늘 득템해갖고 많이 받아가세요 여러분들. 받아가세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사이즈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사이즈가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이 요거 세트 통삼중 세트 들어갈게요. 통삼중 자 통삼중 디자인은 거의 비슷해요. 얘하고 디자인 거의 비슷한데 샤팅만 처리가 안 돼 있어요. 예, 흡사하게 돼 있어요. 흡사하게. 내가 빼놓은 게 있었나 이거? 없었지? 아 이거 내가 어제 괜히 포장해놨네. 우리 매니저님이 이거 되게 두려워해요. 잔소리 듣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다 포장 다시 해놨어요. 지저분하면 혼난다고. 아, 내가 또 다 포장해놨잖아요. 이거. 아, 이거 귀찮아 죽겠네. 또 다시 불러야 돼 이거. 아. 자, 거의 흡사하죠 디자인이. 근데 얘는 또 특이하게 통삼중인데요. 항아리 형태로 나와 있어요. 항아리 형태로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저 제조하기 더 힘들어요. 코어링 다 되어 있고요. 자, 모든 열연기구 사용 안 됩니다. 인덕션 사용이 안 돼요. 얘도 인덕션 사용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드 인 차이나로 되어 있는 인덕션 화근 또 돼요. 그래서 잘 판단하시고 부드러우시고. 자, 롤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요거 사이즈 그 다음에 일단 풀러야 되나 이거는 이런 18cm 양수, 18cm 양수. 아, 그리고 그 다음이 오늘 반응이 왜 이렇게 좋지?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이거 반응 너무 좋잖아 이거. 너무 좋잖아. 24살이 24cm 낮은 전골, 두부 전골 같이 조림, 고등어 조림 이거 조림하실 때 코팅 냄비 쓰지 마시고 이거 쓰세요. 이거 그냥 늘러 붙어도 졸여도 이거는 좋아. 막 사용하기 좋은데요. 막 사용하기 갖고 계셨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세트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트에도 또 금메에서 드릴 거예요. 피날레네 오늘이. 오늘이 피날레예요. 자, 이거 3만원부터 금메에서 들어갈 겁니다. 개당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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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통 3중이에요 여러분들. 예, 지금 뭐 이런 얘기는 나왔어요. 이게 티셔츠 값도 안 되는데 티셔츠 값도 안 되네. 어떻게? 그 뭐 좀 나간다 생각하는 그 냄비 가격보다 덜하죠 이게 지금. 이거 3만원, 3만 1000원 단말머리 석경직님. 자, 인덕션 사용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세요. 나머지 핫플레이트, 전기레인지, 할로겐 뭐 이런 아이들은 사용 가능하시고요. 딱 화구 자체가 손을 댔을 때 뜨거워지면은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손 댔는데 에러만 뜨네? 그건 인덕션이에요, 여러분들. IH라고 적혀있을 겁니다. 인덕션이라는 거는 IH라고 적혀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열로 데피는 게 아니라 자석의 원리로 데피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꼬리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돼지꼬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인덕션이 되는 거라서 그거 빼놓고는 사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재수 좋으면 또 되는 데다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셨던 화구 자체가 메이드 인 차나로 되어 있으면 또 됩니다. 근데 메이드 인 차나가 왜 돼요? 이제 물어보시는 분 없으시는데, 솔직히 저희 나라 모든 전 세계를 통틀어서 전기 발전되어 있는 게 중국입니다. 예, 중국이에요. 자가 발전기를 돌려, 쟤네들은. 위로 뭐 전기가 돌아가고, 뭐 밑으로 물이 들어가. 우리나라처럼, 물 아무나 틀면 물이 나오고, 이런 국가가 아니라서, 땅덩이 너무 넓다 보니까, 자가 발전기를 돌리면서, 자급자족을 하고 계신 곳에서, 전기 상품들이 정말 발전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좀 신기해요. 내 기준치를 넘어가니까. 오늘, 웬일이요? 오늘만 같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괜찮아요, 여러분들. 지금 45,000원 들어갔죠. 개당 15,000원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욕심 생겼어요, 나 지금. 욕심 생겨갖고. 개당 15,000원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지금 46,000원. 개당 15,300원. 개당 15,300원.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쭈꾸미꾸미님 어서오세요. 자, 종료 버튼 눌러놓을게요. 욕심 너무 많이 부리면 안 되지, 나도. 이따 또 한 세트 또 있으니까 다음기도 기회 잘 노려보시고요. 자, 소아준 아빠님 들어오셨고요. 자, 지금 개당 N분의 1 해도 여러분들 개당 단가가 지금 나오죠, 벌써. 개당 단가 나오니까 잘 들으시고 잘 판단하시고. 일반 양은 냄비 있죠, 얇은 냄비. 그것만 해도 요거 사이즈가 한 2만원 넘어가니까 걔네는 뭐 알아서 잘 판단하셔갖고 통삼중짜리를 지금 요렇게. 오, 소아준 아빠님, 아우 애기 귀여워요. 몇 살이에요? 감사합니다. 나는 특이하게 푸샤를 애기 걸 안 넣고 제 와이프하고 결혼사진을 넣어놔갖고 오해할 수 있어. 오해할 수 있는데요. 저는 와이프 사진 넣어놨어요. 푸샤에다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이것도 대박 상품이니까, 절대 비싸게 사가신 거 절대 아니고요.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그쵸? 그래도 노쇼에. 개당 단가를 생각하세요. 개당 단가. 예, 개당 단가. 요거 지금 18짜리 양수 단가도 안 나온 거니까. 자, 요거, 소아준 아빠님. 경매에서 당첨되셨고요. 낙찰 받으셨고 완전 축하드리고.
자, 요 상품이었으니까 요걸로 드릴게요. 요걸로. 대세트를 가져가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건 계절 상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예, 계절 상품이 아니니까. 아, 더 올라가면 비싸요? 진짜로? 알겠어요. 알겠어요. 괜히 나도 욕심부리면 안 되니까. 욕심부리면 안 되니까. 적절한 선에서 끊어야지, 나도. 자, 냄비를 바로 또 창고 가서 할게요, 이번에는. 창고 가서. 아예. 창고로 가서 할게요. 아, 네, 난 냄비 솔직히 끝난 줄 알았어요. 다 가져가신 줄 알았는데, 오늘 아니네. 냄비를 제가 더 가지고 올 게 아니라, 네, 창고로 가서 드릴게요. 사실 밑에 판이 공판이니까 좋네. 소리가 안 나. 요번에 보여드릴 거는 두 세트. 쏘리. 제가 여기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갖고. 자, 요번 건 통삼중 인덕션이 되는 겁니다. 아, 주전자에 누가 주전자. 자, 센치는 편수, 그리고 18 양수, 전골, 이렇게 해서 3세트예요. 3세트고 디자인 먼저 보여드릴게요. 디자인 양수를 보시면 판단이 되실 거예요. 양수를 보면.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건 전부 다, 여러분들, 아, 3세트. 3세트짜리고. 리퍼 상품 아니고요. 새 상품이에요, 전부 다. 새 상품. 자, 인덕션이 되는 통삼중입니다. 인덕션이 사용 가능하신 통삼중. 손잡이는 위로 갔죠? 이렇게 T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고, 손잡이는. 통삼중으로 되어 있는 네, 인덕션 사용 가능한 냄비예요, 여러분들. 인덕션 사용 가능하신 거고, 이것도 3세트 갈 거예요, 여러분들. 3세트. 편수. 네, 한 손잡이 편수 16짜리 하고요. 16짜리 하고, 24짜리, 아까 낮은 거 있었죠. 그거예요, 그거. 24짜리. 인덕션 사용 가능합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샤팅을 처리했죠? 예, 네, 또 고급스럽게 샤팅을 처리했고, 네 스타일. 네, 통삼중. 이것도 저희가 직접 제조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조한 거고, 상품도 등록해 놓고, 계속 나오다가, 코로나 때 아주 제대로 두들겨 맞아갔고요.
지금은 이제 판매를 세트 구성물을 못 맞추고 있어요. 얘도 이제 큰 냄비가 없어요. 24짜리 이런 아이들이 없어갖고, 자 이것도 어느 정도 구성통 맞춰갖고 통삼중이라든지 이런 거 맞추셔갖고 갖고 계신 것도 괜찮겠죠. 이거는 인덕션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당 만원씩 들어갖고 그냥 세트가 개념으로 해서 3만원씩 정리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건 인덕션이 사용 가능하신 거예요. 인덕션 사용 가능하신 거고, 요거, 자 요거하고, 자 그리고 또 있어. 저기가 근데 18짜리를 못 찾겠어 근데. 어디로 간 거야? 다 나갔나? 다 팔렸나 봐. 다 팔렸네?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지금. 자 쫄깃쫄깃. 자 이거 통삼중 이 두께를 보시면은 이거 두께 기준을 잡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 두께를 아 통삼중에 이 정도는 돼야 통삼중이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어요. 어쨌든 티가 얇은 걸로 통삼중으로 돼도 같은 효과는 누릴 수 있는데 열전들이 거의 비슷한데 이건 두꺼운 거 저희가 제조할 때는 항상 말씀드리죠. 제조할 때는 반대로 이렇게 단가를 조정하신 분들이 계세요. 정상적인 상품을 계속 줄이는 상품이 계신데 그 상품이 조금 약간 저질로 나오죠. 근데 저희는 올려요. 계속 품질을 올립니다. 예, 돈 더 줄 테니까 더 올려. 올려. 그러다가 맥시멈 값이 올라갔을 때 그때 제조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죠. 5초 후 종료. 갑자기 종료해졌어요. 자, 이거 요 스타일. 요거 하늘 천사님이 가져가실 것 같아요. 아, 축하드립니다. 어제 그런 분들도 계세요. 아우, 빨리 하고 왔더니 못 눌렀어요. 화장실 갔다가 왔더니 못 눌렀어요 하신 분도 계시는데 기분은 좋네. 하늘천사님 축하드리고. 자 하늘미소천사님 이따 다시 대포장해서 넣어드릴게요. 그 다음 워펜 가지러 갑니다. 워펜 가지러 가요. 코팅 냄비도 인덕션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요번 주는 너무 인기가 안 좋아갖고 아니에요. 털려면 아직 멀었어요. 털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아직 한참 남았어요, 얘들. 예, 한참 남았어요. 28짜리 워크펜, 26짜리 워크펜, 새거죠? 새거에 다 24짜리 워크펜 스타일 먼저 보여드릴거예요. 이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이렇게 싸게 드리는거. 보통 때 이제 내일부터는 오셔도 이제 이거 지금 드리는 가격보단 높긴 하겠죠. 네, 하하님 어서오세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저렴하게 들었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오늘은 거의 이벤트성이었어요. 이번 주 내내는 여러분들. 그래서 네. 괜찮으니까 하시겠죠. 자 이것도 그냥 세 세트 다 가져갈게요. 세 세트 다 가져갈 테니까 24부터 들어갈 거예요. 24, 26, 28 세 가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3만원부터 경매에서 들어갈까.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잘 보고 내가 수화로 수화는 잘 모르는데 자 해서 드릴게요. 애기가 자는 중이구나. 자, 스타일은 이렇게 생겼어요. 스타일은 이것도 통삼중으로 되어 있고요. 통삼중으로 되어 있는 아이 일품 키친아트 제품이고요. 뚜껑도 반투명 뚜껑 되어 있고 손잡이도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죠.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예, 수화로. 예. 그래서 자, 요거 사이즈 내가 다듬을 써야겠어요. 이번 거는 보통은 제가 이거 한 개씩 경매했죠. 근데 이거를 총 3개를 경매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사이즈 다.
어쨌든 갖다 놓으셔도 또 다 필요하신 거니까, 어, 필요하신 거니까. 대세트를 다 갑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24. 26. 28까지예요. 28까지. 28cm, 28cm. 여기 나오죠? 28cm. 총 3개예요, 3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세 가지를 3만 원에 들 내가 지금 수화를 하고 있네. 수화를 하고 있어요. 3만 원. 자, 경매 3만 원. 이거 한 개 깎고도 안 나온 거 아시죠? 이거는 뭐 가져가면 대박이고. 자, 대박. 야, 대박 찬스 놓치지 마시고. 자, 세 가지를 다 드리는 거예요, 세 개를. 이렇게 세 개를. 어, 보여드릴게요. 어, 뭐 보여드리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어, 28짜리를 보여드릴게요, 28. 반투명 뚜껑에다가, 바디에다가,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요게 28짜리입니다. 인덕션 사용 가능해요. 네. 인덕션 사용 가능하시고요. 인덕션 가능한 냄비도 하시나요? 목 말고. 아, 이거 말고. 어, 인덕션 가능한 통삼 중? 어, 통삼 아까 했는데. 어, 스텐으로. 어, 코팅 냄비는 없는데요. 예, 스텐레스 냄비로는, 어, 인덕션 사용 가능한 애들이 지금 몇 개 있어요. 예, 이건 인덕션 사용 가능한 거고요. 자, 요거 세트가 지금 현재는 이건 28짜리입니다. 예, 28짜리예요. 28짜리고요. 세 세트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세 세트를. 24, 24, 26, 28. 이거 세 세트를 여러분들 3만원도 경매해서 지금, 어, 소화준 아빠님 4만원에, 새 거예요, 새 거. 예, 새 거. 새 거예요, 새 거. 새 거. 정상적으로 판매했던 건데, 예, 이거는 이제 물건 못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나온 상품입니다. 이렇게. 통 3중. 통 3중. 자, 이거 받아가실 분. 받아가실 분. 적절히 제가 끊을게요. 요것만 하고 끊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3세트. 어, 7리터까지 있어요. 일주일님. 네, 7리터까지 있습니다. 7리터까지. 그쵸? 인터넷 다 털어도, 예, 예. 이 가격은 안 나옵니다. 예. 지금 한계 가격이에요, 여러분들. 1 플러스 2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도 제가 요번 주는 계속 이렇게 드렸으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날이고, 다음에 들어오셔도 저렴한 가격에 드리니까, 걱정 안 하고 들어오셔도 온라인 다 최저가에 드립니다. 예. 가격, 7리터가 한 2만원대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볼게요. 어, 그립당당당님, 어이구, 축하드립니다. 이거 세 세트 다 드리는 거니까, 잠깐만요. 내가 들고 찍어드릴게요. 28. 28. 24. 이렇게 세 세트. 이렇게. 자, 축하드립니다. 요거 이렇게. 매니저님 여기에 놔뒀어요. 내가 안 갖고 나가니까. 이따 또 올게요. 자, 주전자 문의하셨으니까 주전자 보여드릴게요. 자, 문의하시면 바로 보여드릴 거고, 인덕션 사용 가능한 주전자가 있고요. 안 되는 가격도 있고, 안 되는 주전자도 있고, 한방 주전자라고 안에 들어, 망이 들어가는 주전자도 있어요. 자, 다시 들어갑니다. 창고는. 창고는 다시 들어갈게요. 자, 5리터. 7리터가 제일 큰 거예요. 7리터.
누가? 7리터가 17,200원이에요. 리빙하트 제품이에요. 리빙하트 제품이고, 인덕션 사용 안 됩니다. 5리터 필요하세요, 5리터? 이건 7리터고. 5리터로 15,700원. 5리터로 15,700원이에요. 예, 지금 샘플을 저기 창고에 있으니까, 요거 빼고, 이건 7리터죠. 이거 빼고, 예, 5리터짜리가 15,700원. 네, 5리터가. 5리터에요, 5리터. 자, 일단 올려놓을게요. 스토어에도 올려놓을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5리터로 판단하세요, 5리터. 인덕션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인덕션 되는 것도 같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인덕션 되는 것도 있어요. 5리터. 이게, 15,700원. 매니저님, 15,700원. 5리터. 이건 7리터예요, 샘플이. 아, 뒤에 있었네. 사이즈가 뒤에 있었네. 뒤에 있었어. 인덕션 사용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 여러 기구 다 사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또 뭐 물어보셨던 분들 꼭 계속 물어보시고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안내해 드릴게요. 코팅 냄비인데요. 여러분들 파란색 냄비인데 인덕션 사용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선물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기 보시면 아 냄비 잠깐 락 좀 걸어놓고 요거 보여드릴게요. 스트로베리 행남 도자기고요. 뭐 사이즈 세 가지 있죠? 사이즈가 세 가지. 예, 색상도 두 가지고, 사이즈는 세 가지. 이거는, 오렌지이고요. 레드가 있어요, 또. 이건 제일 작은 거. 스토어에다가, 여러분들 올려놔요, 스토어에다가. 필요하셨던 분들 같이 계시면요. 같이 담으시면 되니까요. 스토어에다가 저는 올려야 됩니다. 스토어에다가. 그리고 그 다음 사이즈. 아, 손잡이에 계획 긴 놈. 오케이. 일단은 제가 올려드리고 손잡이 계열 긴 놈이 몇 센치인지 알려드릴게요. 요거 말씀하신 거 맞죠? 이게 제일 긴 거예요. 요 아이가 색상은 두 가지긴 있긴 합니다. 난 오렌지 싫어하는데 레드가 좋은데 그러면 주문 넣어놓으시고 레드로 주세요 하시면 돼요. 예, 1대1 창에다가 레드로 주세요 하면 돼요. 레드. 자, 레드는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이렇게. 레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레드. 색상은 랜덤이니까. 아니면 필요하시면 전 레드로 주세요. 뭐 레드로 담아 드릴 거예요. 사이즈. 자, 손잡이 있는 부분만 재 드릴게요. 손잡이 있는 부분만. 20cm. 아, 대략 한 20cm로 할게요, 여러분들. 19cm나 20cm나. 19cm. 손잡이를 제가 잡으면, 이 정도. 이렇게 이 정도 됩니다. 네, 이게 제일 큰 거예요. 그리고 인덕션 되는 주전자가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인덕션 되는 주전자가 1.5, 1, 2, 아 1, 3, 5, 7 이렇게 있습니다. 1, 3, 5, 7 인덕션 되는 주전자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방 주전자라고 또 있습니다. 한방 주전자라는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이 안에 망이 들어가요. 이렇게 망이 들어가는 게 더 좋겠죠? 요 망은 교체가 가능하세요. 시제품으로 깊은 망들이 있어요. 깊은 망 원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돌돌돌 이렇게 큰 볼로 되어 있는 스텝 망들이 있어요. 그걸 안에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걸어놓고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교체도 가능하시고 그게 있으면 이거 필요는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게 있다면 필요는 없을 거고요. 자, 스트로베리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죠? 행남자기고요. 전품 인증서하고. 보리차에 먹을 수 있나요? 해서 드실 수 있죠? 네, 리즈님. 네. 망이 있어요. 저거에 관련된 망들.
예, 보리차 우려내는 망들. 그거 하셔도 되고, 아니면 팩을 넣으셔도 되고, 요즘 그냥 그 보리차 큰 걸 사갖고 그냥 우려서 드시는 분들 계세요. 가루로 된 거는, 뭐, 좀 그렇다고 해갖고, 하시는 분들 계시긴 하는데. 자, 이거는, 닭이 세트. 닭이 세트인데요. 구성품이 접시, 삼각형 접시가 들어갔고, 두 가지. 나머지는, 요거 이뻐요. 요건 커피잔이 이뻐요. 이거 아마 똑둥이 손님이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이거 있으신가? 저번에 한번 드렸나? 커피잔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예, 골드라인이 있는데, 아마 골드라인 이거는 아마 예전에 들어왔던 횡년작이 골드라인이라서, 요 상품은 아마, 전단에 사용 안 되실 거예요. 이것도. 여기도 골드라인 있죠? 예, 골드라인 있는데, 이것도 안 될 겁니다. 잔받침도 이렇게 동그란 게 아니고요. 이렇게. 그러게요. 너무 좋아요. 저도.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두 개가 더 들어가 있어요. 요게 두 개가 더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다 깔 필요는 없겠죠? 똑같은 거니까. 두 개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상품을 드린다. 10,000원부터 드린다. 10,000원부터 드리는 경매 상품.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요게 이름이 뉴 스트로베리. 매니저님 뉴 스트로베리예요. 스트로베리. 뉴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다가 세트 6피 세트 6피 잔마침까지 6피. 자, 경매에서 드릴 거니까요. 10,000원부터 경매에서 드립니다. 이런 날이 흔치가 않아요. 이런 날이 정말 흔치는 않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게 정말 흔치는 않아요. 접시가 삼각형 모양으로 있는 게 두 개 들어있고요. 작은 거, 큰 거 들어있고요. 나머지는 커피잔이에요. 아, 바로 답 나오죠? 예. 뭘 해서 드실지 답 나오죠? 바로, 예전 모르고 금태 있는 횡단조작이 커피잔 넣고 돌리다가 전자레인지 다 튀기고 난리 나서 놀란 기억이 맞아요. 옛날 건 그래요. 지금 건 괜찮은 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들어오는 골드라인, 그런 건데 기술력이 좋아져갖고, 예전에는 직접 얘네들과 이렇게 골드라인 그 칠할 때 대부분 진짜 금가루를 발랐어요. 14K. 14K를 바르거나 18K를 바르거나 24K를 바르거나, 조금 어두운 골드색이면은, 예, 걔는 돈으로 들어갑니다. 예. 동급을 들어가. 어두운색. 얘는 이거 진짜 제가 알기로는 이거 다 금이에요. 진짜 금으로 발라놓은 겁니다. 이때는 이거 페인트, 금 색깔 나는 페인트 자체가 없었어요. 페인트 나는 자체가. 그래서 진짜 금을 발랐습니다. 금을. 액상으로 되어 있는 금을 이렇게 발랐어요. 예. 대부분 이제 수작업이겠죠? 그렇게 해서 드리는 거고. 자, 어우, 신용불량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들어오시는 겁니다. 아시는 분 들으시고. 예, 금태. 요거. 골드라인들이, 예, 골드라인, 예, 골드라인. 여기 골드라인 보이시죠? 예, 반짝반짝거리는 거. 요 모양. 요 모양이. 이게 커피잔이에요. 예, 커피 받침. 커피 받침입니다, 요게. 특이하죠? 삼각형 모양을 나왔고, 접시도 삼각형 모양을 나왔고. 네, 접시에는 금태가 없어요. 접시가 없고요. 스트로베리에요, 스트로베리. 딱, 그, 옛날에 그, 산딸기라고 하죠? 산딸기. 산딸기라고 하죠? 산딸기, 산에 가서 드셔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산딸기 있는 곳에는 항상 뱀이 있다고 소문을 내놔갖고, 산딸기 따서 먹는 걸 금지시켜갖고요. 진짜 저도 무서워요. 실질적으로는 그거예요. 루머인데, 예, 루머인데, 산딸기도 그만 따먹으라고. 산딸기 정말 맛있거든요. 산에서 난 진짜 원조 산딸기는 정말 어우 달콤하면서 시큼하면서 그런 맛이 났던 예전 기억이 나요. 저도. 맞아요. 횡단장이나 한국 문자에는 리얼 금으로 칠합니다. 예, 리얼 진짜 리얼 금으로 칠해요. 그래서 이렇게 커피잔도 지금 손잡이 있는 부분까지 금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티타임 맛이 딱 좋겠죠. 지금 딱 이거 좋겠을 것 같아요. 꼭 커피가 아니라 여러분들 건강차 같은 거 드실 때 같이 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올려주셔갖고 이렇게 좀 분위기 내셔도 좋지 않을까요? 좀 이렇게 고급잔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집에. 들국가 사랑님 어서 오세요. 자, 더 없으십니까? 더 없으시면은 종료 버튼 눌러놓고 자 더 들어오셔도 되는데 안 들어오세요? 자, 오늘 냄비 보안 모르고 오셨나요? 냄비만 쭉쭉 보여드릴게요.
냄비만 쭉쭉쭉 보여드릴게요. 아, 똑딩선이 이거 진열장 모자른 거 아니에요?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스트로베리. 이따 잘 포장해서 드릴게요. 겸해서 드렸고요. 네, 아까 제가 한방차라고 보여드렸던 요거 한방차라고 보여드렸던 요거는 이제 망이 들어있는 거고, 아까 제가 스토어에다 올리는 거는 망이 없는 제품이에요. 예, 망이 없는 제품입니다. 망이 없는 제품이고요. 아까 인덕션 된다는 거는 망이 없는 제품이에요. 여기 있는 거는 예. 경남 올 일이 없어요. 저 어제 그 똑딩선이 그 경남에 이 신규 고객님이 한분 늦었어요. 경남에, 예, 경남에 그쪽에 신규 고객님이 한분 늦었어요. 예. 거의 근처예요. 예, 근처더라고. 같은 시야, 예, 같은 시. 거기에 사셔. 같은 시에 계시는 저희 또 구매하시는 분이 계셔갖고, 구매한 부분이 생겼어. 용어는 망이 들어있는 제품. 이거 망이 들어가 있어요. 망이. 근데 망이 딱 여기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까지 안 들어가 있는 망이에요. 망이. 근데 요거 말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또 원하시면 또 보리차 우릴 때가 됐잖아요. 그래갖고, 요거 원하시면 주전자에 넣는 그 망을 제가 한번 가져와서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는 제가 내일 갔다 올수 있어요. 내일 갔다 올수 있는 건데, 사이즈는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큰 아이도 있어요. 거의 업소용으로. 이거를 주전자에 걸어 놓으시면 돼요. 주전자에 걸어 놓고 망을 집어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 넣어 놓고. 예, 이거 여는 건 되게 간단합니다. 여는 건 되게 간단하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것만 지키시면 돼요. 이렇게. 예. 요거 망이 좀큰 것들이 있어요. 예, 큰 것들이 있습니다. 저 볼에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주전자 망에 안으로 쭉 들어가면 되니까 요런 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요런 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제가 내일 물류센터 갔다 와서 조금 한두 가지만 더 가져와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너무 작았어요. 제가 이건 원두 누르려고 했던 겁니다. 원두. 원두 갈아갖고 난 여기다가 누르려고 했는데 관심이 별로 없으셔갖고. 이 사이즈 이제 보리차 우려는 때가 됐으니까 제가 더 가져와 볼게요. 대전은 터미널, 그쵸? 터미널 완공한 지는 되게 오래 아니에요. 몇년 됐냐? 터미널 한 5년 됐나? 6년 됐나? 터미널 그 오래가 되지 않았어. 오래 되지 않았어. 알겠습니다. 리츠님 잘 해보시고, 망이 그냥 더 틀이 들어있는 거를 구입할 거냐, 없는 걸 구입하고, 아니면 따로 내가 망을 집어넣고 그냥 원형으로 했습니다. 요만한 거 사이즈는 뭐 이만한 것도 있었어요. 그건 이제 대형 곰솥에 들어가는 사이즈들이고. 자, 이건 인덕션 되는 겁니다. 인덕션 되는 유리 냄비예요, 여러분들. 인덕션이 사용 가능한 유리 냄비고요. 노빌타. 여기가 메이드 인 프랑스로 되어 있고, 요판 때문에 인덕션이 사용 가능한 유리냄비가 됐어요. 유리냄비. 자, 2만원부터 경매해서 드릴 거고요. 대부분 2만원대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용량으로는 2.5리터. 용량으로는 2.5리터고요. 사이즈는 24cm예요. 유리냄비죠? 인덕션 되죠? 인덕션 되는 유리냄비도 있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유리냄비 중에서 인덕션 사용 가능한 게. 우리 국내에도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인덕션 되는 뚝배기 나온 거 보셨죠? 인덕션 되는 뚝배기가 얼마예요, 여러분들? 무지하게 비싸죠? 4만원, 5만원, 6만원 합니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 합니다. 자.
자, 2만원부터 경매해서 드릴 건데요. 보통 만원부터 시작하는데, 2만원부터 경매했다는 소리는, 좀 가격이 좀 나가요. 얘네들이. 그래도, 현저히 낮은 가격에서 시작하는 거니까요. 현저히 낮은 가격에 시작하는 거예요. 나머 사이즈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요거 사이즈만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요 사이즈만큼은 거의 2포 이상을 갖고 있어갖고, 이건 가끔 할 것 같아요. 2만원부터 경매해서. 노빌다 맞아요. 노빌다, 노빌다. 어떻게 가셨지? 노빌다, 노빌다. 노빌다 제품이에요. 요 제품이고요. 이게 전 사이즈가 한 6가지 정도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됐는데 지금 현재는, 여기들은 수입을 지금 자제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수입을 잘 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중에 이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판매하신 분들도 이게 있다는 걸로 잘 모르세요. 단가가 좀 있어서 그런가? 단가 좀 있어서 여러분들 판매하기가 좀 어려웠나 봐요. 근데 지금은 찾아요. 근데 찾았는데 공장에서 수입을 안 하고 계시네요. 냄비가 넘쳐요. 사고 싶긴 한데. 그쵸? 갖고 계셨다가 여러분들 선물 주시라고. 선물 주세요, 선물. 집에 차고 넘칩니다. 예, 숟가락, 젓가락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예. 같은 마음입니다. 아,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네. 그 마음을 제가, 진짜 많이 공감이 되네요. 자, 이거 그립당당님, 예, 가져가십시오. 2만원에. 자, 그립당당님, 축하드립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이거 받아갖고, 재판매 가능하긴 한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여러분들 쓰세요. 재판매 할 필요 없고 리퍼 상품 아니니까 새 상품이에요. 새 상품. 제가 자꾸 재판매용으로 말씀드리는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도 벌 수 있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그렇게 해도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립 땅땅땅님 그리고 새 제품 새 제품으로 나가요 전부 다 여러분들. 그러게요. 예, 릴런타니 뉴스님 어서오세요. 하늘선사님. 예, 요번달 최다 구매자. 자, 여러분들, 이제, 공지사항 한 번, 공지사항 한번 읽어보시면, 아, 화장실 갔다 오셨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따 또 하나 더 있으니까, 화장실 갔다 오셨구나. 아까 말했죠? 화장실 갔다 오고 버튼 못 누르고, 예. 설거지 하더라가 못 누르고, 세탁기 보러 갔다가 잠깐 못 누르고, 이러고 있어요. 레고? 레고? 진짜 아이들 레고? 진짜 애기들 레고? 오, 구할 수는 있거든요? 구할 수는 있는데, 단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내가, 그쪽은 제가 아직 공부를 한 개도 안 해왔어요. 제가 1도 몰라요. 그래서, 있긴 있어요. 레고를 내가 본 적이 있으니까, 있는데, 등산컵도 있어요. 있는데, 단가는 솔직히 모르겠다. 제가 비싸면 뭐 안 가져옵니다. 비싸면 안 가져오고, 조금 100, 단도 진짜, 말 그대로 100원이라도 저렴해야 제가 가져오거든요? 배송 빼고, 단돈 100원이라도 싸야 제가 가져오는 건데, 레고는 있지만 레고는 있지만 내가 본 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 아들내미 하나 사다 줄까 했는데 솔직히 가격 비교는 안 해봤어요. 가격 비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이중으로 되어 있고 나침반 들어가는 겁니다. 이중 있고 레고 자, 레고도 저도 대단한 것 같아. 레고를 내가 본 적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2600원. 이중으로 있는 컵니다. 이건 이중이고요. 이중이고요. 레고. 이중. 이거 나침반, 들어가 있는 거요. 예, 이거 다 돼 있고, 이거. 이거 뭐라 했지? 생각이 안 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나침반. 나침반. 요거는 이중으로 돼 있는 컵. 이렇게 돼 있는 컵이고요. 그냥 단기업으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 스테인레스 써야겠죠? 이중 쓰세요, 이중. 이중이 나을 것 같아. 요거는 단기업이에요, 단기업. 단기업. 아, 이거를, 아하. 모든 스테인 용기들은
연마 작업 한번 해주셔야 된다. 예. 하물며 키친털에다 기름 둘러놓고 막 바르셔갖고 닦아주시는 거. 그것만이라도 해주셔야 돼요. 최소한. 원래 베이킹소다 넣고 팔팔팔 끓이셔야 되는데, 그거 귀찮으시면. 방을 내기 위해서 연마를 작업합니다. 대부분. 이거요. 이건 뚜껑 없는 겁니다. 이건 뚜껑이 없는 거고요. 뚜껑이 없는 거고. 요거는 뚜껑이 있어요. 까만색으로. 이게 뚜껑이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여기다가요? 그렇구나. 저기다가 다 하셔요. 그리고 보온되는 컵도 있어요. 제가 균일가에 드리는 거 있죠? 균일가에 드리는 거. 그것도 혹시 모르니까 올려드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뚜껑 얘기해서 갑자기 생각났어요. 균일가예요, 균일가. 퀄리티는 만원 이상 되는 퀄리티예요. 여기 미끄럼 방지 패드 들어있고 원터치로 되어 있어요. 원터치로 뚜껑 잘 열리죠? 뚜껑 잘 열리는 이렇게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자, 잠금 장치는 그냥 내리시면 돼요. 내리시면 안 열립니다. 원터치는 잠금 장치가 꼭 있어야 돼요. 마이컵 균일가에 드리는 거고요. 수량은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량이 드디어.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셔갖고 수량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5,000원에 드릴 수 있는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뜻. 이쇼? 300ml에요. 와, 아주 좋아. 아주 좋아요. 갑자기 조용해졌죠? 아, 기다리시는 건가? 갑자기 조용해졌어. 뭐지? 뭐지? 칼라 냄비 한번 보여드릴게요. 칼라 냄비. 인덕션 사용 안 됩니다. 칼라 냄비, 파란색 냄비 보여드릴 거예요. 파란색 냄비. 파란 냄비. 편수하고 낮은 전골 남았어요. 다 묻었어요? 감사합니다. 인덕션 사용 안 돼요. 이건 뭐 화구를 떠나서 원래 안 되게 돼서 나온 거였던 거예요. 요거하고 고급으로 만든 겁니다. 고급으로 저가로 안 만들어요. 저희는 저희도 진짜 제가 만든 건 아닌데 저 입사하기 전부터 있었던 상품이에요. 그래도 그 당시만 해도 정말 고급으로 나왔던 거라서 정말 요 아이하고 빨간색 냄비 있었잖아요. 그 두 아이 갖고 이 성장을 한 겁니다. 이렇게 디딤돌이 됐죠. 이 아이들이 때문에. 그래서 판 자체가 상당히 두껍게 만들었어요. 얘네는 판 자체를 두껍게 잘 만들었고요. 파란색이요. 밝은 파란색입니다. 이게 밝은 파란색이 냄비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나갔던 상품인데 코로나 이전까지 잘 나가다가 이것도 코로나 직접 맞은 거예요. 그래서 스텐 손잡이를 냈습니다. 스텐 손잡이. 얘도 스텐레스 손잡이. 얘도 스텐레스 손잡이. 받아보시면 냄비가 내가 개당 만원부터 경매해서 드린 건데 받아보시면 퀄리티 보고 깜짝 놀라십니다. 퀄리티 보고 상당히 놀라는 거다. 직접 보시면 정말 밝은 파랑이에요. 요거 지금 밝은 파랑 나오는 게 없어요. 자, 이것도 경매에서 개당 요거 세트죠? 두 개 세트 이렇게 갖고 드리는 겁니다. 경매에서 인덕션 사용 안 되시고요. 자, 이것만큼은 집에 우리는 인덕션밖에 없는데 하신 분들은 지인분들 주시고 어르신들 주세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주시고 냄비 하나 바꿔 주시는 거지. 타입 뭐 다양하게 쓰실 수 있는 건데 제네시스라 해갖고 이것도 저희가 상품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품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코로나 이전부터 상품 등록해놓으면 계속 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뺄까 말까 좀 생각 중입니다. 이거 인덕션을 다시 만들까. 근데 상표는 저희가 계속 살려놔야 될 것 같아갖고 안 죽이고 있어요. 저희가 상표 등록한 것만 해도 몇십까지예요. 돈이 계속 나가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뺄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너무 아까워. 제품은 없는데. 제품은 요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되나 싶어갖고 지금 상품을 빼야 되나 돈이 계속 나가고 있어갖고. 그래서 하여튼 코로나 때만 영향이 되게 큽니다 아주.
혹시 왔네. 연말 행사 때 직원들 선물 사요? 선물 드릴 수 있는 것도 제가 이제 연말 상품들 많이 준비해서 보여드리게 할 거예요. 요건 거 괜찮다, 괜찮다. 아니면 미리 킵해놨다가 드려도 되겠죠? 요거는 지금 한계 가격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단가가 한계 가격도 아닌데, 여러분들 어쨌든 가정하시면 일단 대박 득템입니다. 대박 득템이고요. 대박 득템이에요. 자, 종료 버튼 눌러놓을 거니까 이따 또 할 거예요, 여러분들. 한 바퀴 더 돕나? 한 바퀴 더 돌 거예요. 이거는 받아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또 샀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 또 샀어야 되는데. 또 샀어야 되는데, 자, 이거는 아직, 재고가 많아요. 재고가 많기 때문에, 가끔은 이벤트성으로 해갖고, 이벤트성으로 제가, 이따 또 할 거예요. 너무 달리지 마요. 이벤트성으로 또. 솔직히 지금 한 개 단가도 안 나오는 거긴 한데, 일단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가져가셔야지. 이따 또 할 거라고. 자, 제발요. 이따 또 해요. 이따 또 할 겁니다. 이따가 들어왔대요. 이따가 더 저렴하게 받아가실지, 더 비싸게 받아가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뭐, 5만 원이 넘어가도, 여러분들은 저렴하게 가져가시는 거니까, 제가 어떻게 해도 여러분들은 다 득템을 하시는 겁니다. 억대백에 어떻게 해도. 자, 미소님이. 어이구, 네, 축하드립니다. 이따 또 해요. 요거. 인덕사용 안 됩니다. 인덕사용 안 되는 거고. 대신 퀄리티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 축하드리고. 자, 이거 조화봇. 네, 조화봇. 맨 처음에 들으셨어요? 맨 처음에. 자, 두 개 바로 담아 드릴 거고요. 이따 창고 갈 때 또 합니다. 여러분들 한 바퀴 더 돌아요. 야, 고르골라님 어서 오세요. 아, 인덕션 없어요? 오케이. 나중에 인덕션 한 번씩 바꾸시는 것도 좋아요. 인덕션이 일반 가스레인지 화력보다 5배가 높으니까 가스 낭비 안 하고 저전력으로 정말 빨리 최고점에 도달하니까 한번 바꿔볼 생각도 한 번씩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요즘에 다양하게 나오니까. 자, 이거 드렸고. 자, 커피잔은 제가 다 드렸고, 칼세트가 어제 인기가 없어갖고, 칼세트를 하기가 좀 그래요. 만약에 칼세트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세요. 자, 진행할게요. 그냥 3만원부터 경매해서 진행할 거니까, 예. 요거는 제가 오늘 경매에 품목이 있는 거니까, 도마 있어요. 원목 도마 있고요. 스탠레스 도마 있고, 일반 그 편백 도마 그런 것도 있고요. 아, 오늘 경매할 거 도마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한번 진행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진행할 경매 상품 있어요. 도마가. 원목 도마가 있어요. 원목 도마. 저렴하게 경매 드릴 거니까. 들어오세요. 과연? 오야! 오야! 야, 이럴 때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우와! 잠깐! 어이구야! 어이구야!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어요. 사이즈는 두 가지. 이거 작은 거예요. 소나무야, 소나무 도마. 소나무 원목 도마. 소나무 원목 도마예요. 실리콘 도마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가고 갈게요. 자, 경매에서 드리는 거고요. 만원부터 경매에서 드립니다. 원목 도마예요. 2.5cm 두께가 원목으로 만든 도마예요. 나무 도마인데 원목으로 만든 겁니다. 이대로 단면 잘라갖고 가공해서 나온 상품이에요. 사이즈는 작은 거예요. 큰 것도 이따 또 할게요. 이렇게 소나무 도마 가공 잘했어. 네, 여러분들 한 번씩 갈리는 도마는 원목 도마 좀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식물성 오일 있죠? 식물성 오일. 까놀라요, 해바라기요, 뭐, 포도씨유 이런 아이들. 그래갖고, 수제 오티를 해놓긴 하지만, 엄마 세척 한번 간단히 해주시고, 말린 다음에, 보다 기름 한번 입혀주시는 거. 원목도만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나무도 자기가 이제, 갈라지죠? 갈라지는 습성들이 있어요. 원목도마를 내가 왜 쓰느냐? 예, 자정 효과라고 있습니다. 자정 효과. 예, 온라인에서 들어가서 찾아갖고 검색해보시면 돼요. 자정 효과라고 있어요. 그래서 박테리아가 많이 붙더라도 번식하는 걸 좀 자제시켜줍니다. 예, 억제를 시켜줘요. 예, 퍼지긴 퍼지는데 다른 도마보다는 도마가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자정 효과라는 게 있긴 한데 곰팡이 피더라도, 덜하다는 거지. 덜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정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목 가구들이 그게 비싼 겁니다. 원목 가구들 뭐, 어우, 너무 비싸요. 자, 종료 버튼 눌러놓을 거고요. 아, 씻어야 하는데 자리 잡고 있어요. 아직 못 쓰죠? 울트라 부인님, 어서 오시고요. 자, 이거, 예, 소아준 아빠님, 축하드립니다. 사이즈 큰 거 가기 전에, 사이즈 이거 큰 거 하기 전에, 실리콘 도마 한번 보여드릴게요. 색상이 세 가지가 있어갖고, 실리콘 도마가 고무하고 실리콘의 중간이 있어요. TPR이라는 소재가 있어요. TPR. 예. 실질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편한 아이들. 예. 아들님이 방해해서. 오늘 같은 날. 오늘 같은 날.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천천히. 뭐, 오늘만 날인가요? 제가 또 기회 잡아서 또 할 겁니다. 오늘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축하드리고, 소화된 아빠님. 저희가, 보낼 때, 이 테이프가 대부분 잘라져 있을 거예요. 안에 있는 거를 대부분 확인하기 위해서 자르는 거기 때문에, 예, 고, 여러분들, 진열된 상품은 아니에요. 저희가 안쪽에 있는 거를 다 확인하기 위해서, 냄비도 뿐만 아니라 이것도 그렇고, 다 확인하고 보내드려요. 검수하고 보내드리기 때문에, 테이프가 뜯겨져 있을 거예요. 이해 좀 하세요. 검수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자, 이거 들어가기 전에, 도마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 색상이 세 가지라서, 제가 드린 거는 6,500원이에요. 6,500원. 6,500원짜리 도마. 색상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색상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베이지, 핑크, 블루 이렇게 있는데요. 요플레스죠? 요플레스죠? 구할 수 있어요. 요플레스죠? 구할 수 있어요. 요플레스죠? 투명한 거, 화이트 요거 있어요. 있어. 구할 수 있어요. 리빙아트 제품이고요. 예, 요거는 TPR이란 소재예요, 여러분들. 예, 말랑말랑하죠? 예, 일반 실리콘은 사용하기 힘드실 거예요. 너무 말랑말랑해갖고, 실리콘은, 칼질하면 바로 흠집이 나버립니다. 근데 이거는 TPR 소재가, 고무하고 실리콘은 중간이에요. 고무는 너무 딱딱하죠? 그래서 고무하고 실리콘의 중간이라고 TPR이라는 소재예요. 대부분 이거 소재가 어디냐면, 이거 그립 있죠? 이거. 골프채 그립. 그게 TPR 소재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TPR, 그 손잡이 부분.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책상대로 다 올려놓을게요.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보시고 칼자국이 안 나는 건 아닌데 일반 실리콘보다는 칼자국이 덜 날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베이지, 핑크, 논슬립 도마. 논슬립이라는 건요, 내가 칼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물건을 상품을 잡고 칼질할 때 상품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예, 미끄러지지 않는 거. 딱 잡는다는 거죠. 잡아주는 거 역할하는 거고요. 다음이 블루. 앞뒤면인데요. 여기가 약간 틀어져 있어요. 이렇게. 앞뒤로 쓸 수는 있어요. 예.
블루. 그래서 제가 스토어에다 올려놓는 거는 아시겠지만은, 물어보시고, 담아야 되나?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내가 원하시면 담으시는 거기 때문에, 네, 꼭 미안해 안 하셔도 돼요. 네, 물어보면 제가 바로 담아드리고, 다른 거 진행하니까, 네,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저 뒤에 있는 거 뭐예요? 물어보신대요. 아크릴 도마도 있어요. 아크릴 쟁반도 있고요. 네, 쟁반도 있고요. 쟁반도 있고. 높은 쟁반도 있고. 여기 보이는 것만 지금. 저기 있는 게 면주머니. 면주머니, 이런 것도 있어요. 면주머니, 삼베주머니. 겨울이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겨울이니까. 예, 면주머니. 면주머니가 있고, 삼베주머니가 있어요. 용도는 틀립니다. 예, 고운 거하고, 거친 거하고, 주머니도 있고. 실컷 찜기도 있어요. 찜시트라고. 옆에, 안 보이네? 보이냐? 보나? 여기 찜시트. 찜시트도 있고. 자, 감사합니다. 찾으시는 거 잘 찾았으면. 원하시는 거 잘 담으시고, 주방용품, 생활자파, 주방가전. 아까 제가 레고도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아, 저거, 면주머니는 입자가 되게 고와요. 고와갖고, 물 빼는 용도로 사용하시는데, 물 빼는 용도, 그러니까 두부 짜내는 거, 뭐, 비지 짜내는 역할을 할 겁니다. 비지 아시죠? 비지, 콩가루, 이런 거, 짜낼 때, 이렇게, 어처구니 같은 거 이어갖고, 이렇게 쫙 짜내는 거, 그걸로 하셔도 되고요. 물 빼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삼베주머니 같은 경우는, 다릴 때, 큰 곰통에다가 놓고 다릴 때, 멸치, 국물, 이런 거. 아, 비지찌개를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비지찌개를 너무 좋아하셔갖고 돼지고기 들어간 김치하고 돼지고기 들어간 비지찌개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저도 그때는 콩이라고 하니까 내가 거부감이 생겼어요. 근데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저도 이제 비지를 너무 잘 먹었죠. 방송 보는 사이에 불 꺼지고 자동 육퇴됐네요. 그래요? 좋아요. 큰 것도 있어요. 오칠도마 지금 할게요. 아까 작은 거였고요. 지금 건 큰 거예요. 큰 거. 아까는 작은 거였고, 요건 큰 거. 여러분들 이거 제가 원목도마 저거 14,000원, 15,000원 이렇게 드리는 16,000원짜리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 급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큰 겁니다. 사이즈 큰 거. 거의. 엔드그레인 도마하고 일반 원목 도마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들어온 단가가. 자, 이것도 만원부터 경매할 거예요. 사이즈. 이건 아까 작은 거였고, 이건 큰 겁니다. 큰 사이즈예요. 자, 사이즈 알려드릴게요. 두께는 2.5cm고요. 두께는 2.5cm. 자, 사이즈를 재면은 43cm 나옵니다. 43이에요. 이거? 그때는 못 보여드렸어요. 이거 짱밖에 있었어요. 이거 짱박혀 있었어. 짱박혀 있다가, 보여드린다, 이거. 저번에 오셨을 때, 못 보여드렸네, 이거. 지금 해도 돼요. 그때였으면 제가 드린 단가가 좀 셌지. POP 적혀있는 거 내가 안 보여줬구나. 하여튼, 자, 이거, 자, 5초 종료해놓을게요, 여러분들. 자, 5초 종료해놓을 거고. 자, 요거 다음으로 뭐 하냐? 냄비 한 바퀴 더 돌까요? 냄비 한 번 더 돌까요? 냄비 한 번 더 돌까요? 대형 곰소 필요하십니까? 18cm? 예. 하긴, 쇠도 샀겠죠? 아는 천사님은. 쇠도 샀겠지. 축하드립니다. 바닐라 마님. 축하드리고요. 큰 사이즈, 소나무, 오칠 수제 도마. 큰 사이즈에요, 큰 사이즈. 드리고 요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여기 다 포장을 저희가 찢어서 나갑니다. 안쪽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진열된 상품 아니고 리퍼된 상품 아니니까. 향 바닐라 맛 향. 바닐라 맛 향내님이, 향이 그거잖아요. 향이. 그 무슨 냄새지? 곰소 사이즈. 28짜리 사이즈. 제가 조금 괜찮은 거 가지고 나와서 보여드릴게요. 괜찮은 거. 몇 개 안 남아갖고. 창고 한번 갈게요. 이 양 창고 터는 거. 예, 창고 가서 방송할게요. 창고 가서 방송합니다. 창고 가서.
매니저님은 내가 창고에서 방송하는 거 물건이 다 거기 근처에 있으니까 잘 봐요. 잘 봐. 바닐라 라떼, 저 라떼. 맛있죠? 어, 어. 밑에 사이즈? 통오중. 어, 통오중. 이거 통오중. 이거, 이거. 통오중. 통오중. 이게 24짜리에요. 예, 곰솥 아래에 있는 애요. 28짜리, 어, 센치가 그래요, 대부분. 어, 거의 정해져 있어요. 편수는 대부분 16cm에요. 그 다음이 18양수, 이건 20양수. 18양수 하나 빠져있죠. 그리고 그 다음 밑에가 24양수고요. 그 다음 낮은 거 24 전골이 들어가요. 그 다음이 제일 큰 곰솥. 28짜리가 들어가거나 30짜리가 들어갑니다. 네, 요거는 24짜리. 일반 냄비 중에서도 제일 큰 거. 이거 해요. 아까 이거 한 세트 드렸어요. 아까는 안 달리셔갖고 진짜 저렴하게 드렸는데 더 달리셔도 돼요. 두 배 이상 더 달리셔도 됩니다. 자, 이거 이왕 할 거, 아, 말씀 나온 김에 경매에서 드릴게요. 3만원부터 경매에서 드릴 거고. 자, 통 5중이에요. 여러분들, 통 5중. 인덕션 사용 안 됩니다, 얘는. 인덕션 사용 안 되는데, 제수 좋으면 되는 데가 있어요. 네, 메이드 인 차이나 되어 있는 인덕션 하고는 또 제수 좋으면 돼요. 어, 많이 갖고 계신 게, 갖고 계신 게 그렇다면. 통 5중입니다.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요번 주에 계속 경매에서 드렸던 상품 중에서 제일 고가에 있는 상품이에요. 여러분들, 제일 고가에 있는 상품인데, 아까 미소님이, 예, 아무도 안 들으셔갖고, 예, 대박, 대박 가져가셨죠? 예, 제가 이거 한 개의 가격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3만원이 이거 한 개 가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원가로, 원가로 이 한 개 가격이 아니에요. 아, 인덕션 쓰죠? 어, 알겠어요. 이거 뺄게요. 더 달리실 분 안 계십니까? 이거는 선물 주셔도 됩니다. 요거 사이즈만 있으면 가능해요, 전부 다. 웬만한 거 다 됩니다. 어, 사이즈. 자, 16cm 편수고요. 16cm 편수고요. 자, 20짜리 양수예요. 20짜리 양수가 거의 없었죠? 어, 20짜리 양수고요. 18짜리 아니고 20짜리입니다. 큰 사이즈. 그 다음이 24짜리예요. 24짜리. 일반 냄비 중에서 제일 큰 사이즈예요. 어, 그 다음에 이제 28cm 대형 곰솥으로 들어갑니다. 어, 일반 냄비 중에서는 이게 제일 큰 사이즈예요. 네, 요게 제일 큰 사이즈고. 요렇게 해서 세 가지 구성품. 어, 어, 길동님 들어오셨네. 이거 지금 3만원에 길동님이 가져가시면은, 어쨌든 대박이에요. 다, 요거에 가져가시네? 인덕션 때문에 그런가요? 어, 그런가요? 요거, 여러분들, 요거 이렇게 세 가지 구성품만 해갖고, 이게 세 가지 구성품만 해갖고, 통오중짜리 냄비 검색해보시면 대부분 20만 넘어갑니다. 20만 넘어가요. 아, 인덕션 되는 거는 지금은, 어, 찾아봐야 되는데, 깊은 걸로 24짜리가 지금은 찾아볼게요. 어, 인덕션 되는 거. 어, 저게 통 7중짜리가 있어요. 통 7, 아, 통 5중짜리가 있는데, 저게 재고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확인해보고 드릴게요. 예, 저거 창고 가서 눈에 보이는 대로 바로 드릴게요. 예. 어, 이거, 어, 인덕션 아니라며. 인덕션 아니라면서. 자, 이거는, 어, 어머니 선물 주세요, 여러분들. 예, 그냥 막 써도 그냥 평생 쓸 수 있어요. 예, 손잡이가 단란하고 이러지 않는 이상은, 이건 평생 쓸 수 있는 겁니다. 예, 구멍도 안 나요, 얘네는. 예, 열 전도율이 상당히 좋은 아이들이에요. 자, 통 5중 쓰는 거는 일단 여러분들 얇은 냄비 쓰시는 거에 해서, 예, 그거 과감하게, 예, 폐기장에 버리시고, 자, 이거 쓰셔도 됩니다. 과감히 쓰셔도 되고요. 열 전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단계별로 쓰고 있던 냄비에다가 요리하는 거하고, 요거하고 요리하는 거하고, 열 전도율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얘는 열이 골고루 전파가 됩니다. 얇은 건 밑에서부터 타요. 밑에서부터 타기 시작했기 때문에 늘려 붓거나 타거나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솔직히 여러분들 밥해도 맛있습니다. 밥해도 맛있는 거고요. 뭘 해도 맛있게 돼요. 통오중은.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업그레이드 되는 게 통칠중도 이제 나오는데, 통칠중은 지금 재고가 많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아니, 어,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고. 통오중은 그래도 드릴 수 있는 건데, 요거만큼은 지금, 어, 이거 편수 가격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더 들으셔도 됩니다.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종료 버튼 눌러놓을게요. 더 없으시면 인덕션 사용 안 돼요. 제수 좋으면 되는 거고요. 제수가 원래 안 되는 제품이라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원래 안 되는 제품인데, 어? 되네? 하면 제수가 좋은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화구가, 인덕션 화구라는, 인덕션 화구가 메이드 인 차이나로 있는 거예요. 자, 5초 종료합니다. 종료, 빨리 받아가기를 원하세요. 예, 어, 통장 대죠, 뭐. 통장, 예, 통통 대장, 아, 통통.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 저거 시중에 5만원에 갖다 뿌리셔도 충분히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거. 네. 요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 10만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는 가감하게 오늘 이벤트성을 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울트라 부인님, 현재 울트라 부인님이에요. 자, 울트라 부인님이, 자, 울트라 부인님이 36,000원에 개당 12,000원을 가져가시는 거 축하드립니다. 통 5중? 통 3중이 아니라 통 5중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말씀드렸죠? 자, 축하드려요. 이거는 내가 많이 못해. 바로 아래에 있으니까. 바로 아래에 있으니까 이거 담아드리고. 울트라 부인님이 갑자기 나오셨어. 조용히 계셨다가, 오, 경매하실 줄 아시는 분인가? 경매를 하실 줄 아시는 분인가? 오, 갑자기 훅 들어오셔갖고, 깜짝 놀랐네. 자, 창고로 갈게요, 창고. 창고 갑니다. 어, 하나 가격도 안 돼요. 저 편수 제일 작은 거 있죠? 한 개 가격도 아니에요. 원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가. 제가 물건 공장에서 들은 단가에, 단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개 가격도 안 되더라고. 마진을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못합니다. 근데, 마진, 1%도 안 나는 상태에서 그래도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세토 상품 갑니다. 아, 자, 요거 세토 갈게요, 이거. 인덕션 돼요. 얘는 인덕션 됩니다. 어, 인덕션 돼요. 24. 이건 세트 다 드릴 거예요. 세트 다 드립니다. 다섯 가지 다 들어있는 겁니다. 24짜리 보여드릴게요. 24짜리가, 그, 아까 제가 보였던 일품 있죠? 일품. 예. 어, 노크롤 세트는 있어요. 근데 오늘 경매 드릴 상품은 아니에요. 노크롤 세트는 없고, 젓가락은 제가, 아, 숟가락, 젓가락 세트 있죠? 그건 경매할 겁니다. 있어요. 어, 노크롤 세트가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있어요. 자, 이건 특이하게 여러분들, 키친아트 그 일품 만들었던 공장에서, 인천 공장에서 만든 건데, 국내산이에요. 키친아트. 네, 헥사라는 모델이고요. 자, 이거는 깊은 냄비 24짜리죠? 예, 예, 맞아요. 24cm. 곰솥 밑에 있는 사이즈예요. 곰솥 밑에 있는 사이즈고요. 자, 이거 안쪽에 보시면 금형 자체를 엠보로 내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엠보로 내놨어요. 보이시죠? 5일 지나는 길을 만들어놨어요. 고기 볶을 때 좋겠죠? 고기 볶을 때는 차가운 냄비에다 볶는 게 아니라 열을 좀 올리시고 기름 붓고 고기를 돌리시면 됩니다. 시즈닝을 좀 하시고 고기를 볶으시면 안 눌러붙어요. 안 눌러붙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나있는 사이즈가 총 5가지 사이즈. 이렇게 기본 사이즈예요, 여러분들. 이게 세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세트. 그래서 16짜리 편수, 그리고 18짜리 양수, 20짜리 양수, 2,4 전골까지 하고 총 5가지 사이즈예요. 5가지 사이즈. 자, 이건 세트로 드릴게요. 세트로 해갖고 5만원부터 경매에서 들어갑니다. 5만원. 5만원부터 경매에서 드릴까 할까요? 5만원 비싸 보이니까요. 아, 5만원 절대 비싼 거 아니에요. 개당 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5중인데 또 이것도. 저게 달리세요, 여러분들. 달리십시오. 지금 이거 가격 한 개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냥 1+4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제 방송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편수 냄비, 제일 작은 냄비를 제가 얼마 드렸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요걸 드립니다, 오늘. 요 아이, 가져가세요.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상품이고, 요거는, 야, 이거는,
지금 제가 올리면서도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제가 말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가감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가져가셔갖고 한 개는 내가 쓰고 나머지는 선물 주셔도 돼요, 여러분들. 예, 선물 주시고 나머지는 내년에 쓰시고 내후년에 쓰셔도 되고요. 뭐 썩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쓰셔보고 한 개는 써보세요, 먼저. 한 개를 써보시고 야 괜찮네, 그러면 다음 것도 쓰시고 다음 것도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써보시고. 아이고, 편수를 먼저 써보세요. 편수를 먼저 써보시고, 아니면 깊은 거 한번 써보셨다가, 나머지도, 있었지? 꺼내갖고 다시 연마 작업 하시고, 사용하시면은, 네, 되지 않을까요? 네, 내년에 쓰고, 내후년에 쓰고, 뭐, 이렇게. 그래도, 예, 네, 아주 자랑을 하셔도 됩니다. 나 이거 얼마 주고 샀는데, 이제 앞으로 못 살 건데. 이렇게 사도 돼요. 싸이 언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자, 요거 지금 다섯 가지, 지금 5만원도 경매해서 바닐라 맛 향냥님이, 자, 58,000원에 들어오셨고요. 예, 지금 한 개 가격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거, 24짜리 한 개 가격도 아니기 때문에, 절대 그 가격을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이럴 때가 절대 없어요. 요게 이제 제가 물건 못 받아요. 만약에 물건 받으면 제가 제 가격에 받아야 되겠죠? 근데 요거는 물건을 못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쵸? 이거 사면 다 바꿔도 돼요, 여러분들. 예, 사이언님. 예. 이거 사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스탠드 다 바꿔도 돼요. 예. 인덕션도 되죠. 통 5중이죠. 예. 여기 아까 또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또 엠머 로드 이렇게 다 되어 있죠. 코팅이 아닙니다. 금형 자체를 이렇게 판 거예요, 여러분들. 예, 이렇게 되어 있죠. 디자인 이쁘게 나왔죠. 손잡이 네모나게 갖고 나와 있죠. 예, 거울이에요, 완전 거울. 예, 거울이에요, 거울. 완전히 거울이고요. 원래 스탠이 요 색깔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다가 연마 작업하고 더 광을 낸 거고요. 여기 이제 무광택을 넣는 게 일부러 도급지게 해갖고, 더 센 데를 쳐놓은 겁니다. 이렇다고 해갖고 손자국이 잘 나냐? 손자국이 잘 안 나요, 오히려. 손자국이 안 납니다. 이 유광이라고 손자국 날까봐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 광이 날라간 상태일 거예요. 대부분 손자국이 안 나요, 얘네들은. 지금 만졌죠? 손자국이 안 납니다. 손자국이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연마 작업 꼭 하실 때요. 연마 작업 꼭 하시고 사용하실 때. 자, 요거 더 안 달리셔도 되겠어요, 여러분들. 6만원에 지금 가져가시는 건데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어요. 나중에 후회하면 그때는 없어요. 진짜 그때는 진짜 없어요. 드릴 수 있는 게 나머지 사이즈들이 있긴 한데 나머지 사이즈들은 그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다 한 포에서 다 뜯은 상태에서 지금 재고가 없는 상태라서 지금 우회 있는 건데 지금. 자, 과연 6만원에서 버튼 눌러놓을게요. 다 안 달리실 거면 6만원에 요거 다섯 개 세트를 가져가시는 겁니다. 개당 12,000원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대당 12,000원에 가져가시는 건데 바닐라 반장님 축하드립니다. 이거 완전 대박 상품이고 이렇게 선물 그냥 보내셔도 되고 내가 써도 되는 거고 이거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사진 찍어서 야 이거는 경매 축하드려요. 와 24만 24만 경매요? 24만은 뭐예요? 아 24만 경매. 다른 거 먼저 찾아보고, 다른 거 먼저 찾아보고 올게요. 다른 거 먼저 찾아보고. 야, 이건 진짜 대박이었어요. 저렇게 또 구성품이 딱 뭐 빠져있는 것도 아니고 다섯 세트가 지금 적당. 24 양수 가격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 저거. 그래도 대박 하신 거예요. 예, 뿌듯해 하셔도 됩니다. 마음껏. 예, 잠 안 올 거야, 아마. 야,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와, 내가 이거를 6만원에 내가 세트를 샀네. 통호중을 통호중을 내가 저걸 샀어요. 저 가격에 신용물량장님 24 사이즈로 해갖고 인덕션 돼야 되죠? 인덕션이 돼야 되죠? 잠깐만요. 일단 보고 올게요. 통 5중
통 5중 24짜리에요. 인덕션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것도 신용불량자님이 가져가실 것 같아갖고 아무도 안 들으시면은 다 손해나요, 여러분들. 다 손해나요? 아니, 손해나는 게 아니라 다 혼나요, 혼나. 이거 원래 하면 안 되는 건데. 저희가 직접 생산한 겁니다, 이것도. 저희가 직접 생산한 거고요. 24짜리죠. 딴 거보다 높아요, 얘는. 딴 게 좀 높게 나왔어요. 모든 연예인 거 다 사용 가능하신 거고요. 자, 요거. 요거. 신형물량자님, 요거는 제가 3만원부터 경매했어요. 이거는. 요 상품은 제가 3만원부터 경매한 거예요. 저 아이는 그냥 제가 드린 거고. 요거는 3만원부터 경매했어요. 제가. 저번에 제가 한번 드렸거든요, 이거. 자, 경매 3만원부터 경매합니다. 이거 3만원부터 경매할 거고요. 자, 요거. 자,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 거의 3분의 1 가격에 가져가는 거 보시면 돼요. 거의 3분의 1 가격에 가져가시는 거예요. 요거 원가 하나가 자체가 좀 고가이라서. 모든 여행도 다 사용 가능하시고, HWD라고 상품 등록해놓고 여러분들 드리는 거고, 아, 이거는 수시로 나올 것 같아요. 점원이라고. 저게 아마 GSW라는 것도 있을 거예요. GSW로 저희가 모방해서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상품은 등록해놓은 것 같아요. 상품 등록해놓고, 계속 꾸준히 드리다가 쓰게 되는 거고, 예, 더 들어오셔도 돼요. 여러분 한번 누르면 2,000원 올라가긴 합니다. 없으세요? 그냥 뭐 드리고 가든가, 그럼 내가. 3만원 드리고 가는 거지, 뭐. 나중에 배 아픈 거 아니요? 나중에 배 아프면? 배 아파? 배 아파요? 육퇴하고 오니까 뭔가 버려지고 있죠? 요거예요. HWD. 자, 이거는 짱 박아놔야겠네. 분명히 물어볼 텐데, 이거 얼마에 팔았어? 한번 물어볼 텐데, 그럼 내가 그래야지. 8만원에 팔았어요. 내가 그래야겠네. 절대 매니저님 이거 얼마에 팔았는지 물으면 8만원에 팔았다고 해요. 나 혼나. 알았죠? 축하드려요. 예. 네. 축하드립니다. 아,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내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내 스스로도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자, 이건 포장 좀 할게요. 이거는 제품이 몇 개 없기 때문에 포장하시고 갈게요. 이거는 밖에 빼놔야겠다. 좀 더 무리해요? 좀 더 무리해요? 뭐 괜찮아. 더 무리할 수는 있어요. 뭐 재고가 뭐 아직 많으니까. 자, 통삼중 갈게요. 통삼중 3세트 갈게요. 아까 이쁘다고 하셨던 거 있죠? 통삼중 가실게요. 한 사이즈가 안 보여요?
한 사이즈가 지금 안 보여갖고, 편수가. 편수가 지금 한 사이즈가 안 보여요. 그래갖고, 통삼 중인데요. 인덕션 사용 가능합니다. 이거 못 부셨죠? 이거는. 인덕션 사용 가능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바닐라망님 득템하신 거 축하드리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거 통삼중이고요. 여기 샌딩 쳐갖고 무광태로 되어있죠? 예, 골든시퍼 아니야. 미리빙이야. 리빙. 리빙 통삼중. 리빙이 지금 편수를 내가 못 찾겠어. 어디 갔어? 편수. 이거 낙은 24짜리 하고 있죠? 이렇게 해갖고 2만원부터 경매할 겁니다. 24짜리예요. 이건 밑에 거는. 이거는 18짜리 양수고. 18cm 양수고요. 20양수 한 개, 그거는 이따 봐야 돼요. 그건 나도 아는데 못하러 그걸 말해, 그럴까? 그건 나도 안 넣어. 자, 2만원도 경매해서 드립니다. 굿밤,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음에 또 봐요, 바닐라만 형님. 자, 2만원부터 경매해서 드릴 거고요. 통 3중입니다. 뭐든 여덟기고 다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밑에 있는 거는 아시겠죠? 24cm 낮은 전골로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24cm 낮은 전골 스테인레스로 있는 거는 두부조림, 갈치조림, 고등어조림, 뭐 생선조림 같은 거 하셔도, 쪼려도 사용해야 되고요. 자, 도리뱅뱅 사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다가, 뭐예요? 그거 제가 말했던 거. 간된장도 가능합니다. 예, 그쵸? 훌덜덜 하죠, 여러분들. 예, 통 3중인데요. 예, 인덕션도 사용 가능한데요. 이 가격입니다. 단겹에, 한 겹으로 되어 있는, 얇은 단겹으로 있는 냄비 가격 한 개보다 덜합니다, 지금. 그래서 달리셔도요, 달리셔요. 자, 시간 많이 안 끌 거예요. 이것만 포장하고 끝내야지. 이게, 난 이게 소문나면 나 큰일 나는데. 소문나면 큰일 나는데. 아, 이따 상황 봐갖고요. 나 혼자 떠들고 있으면 끝내고 들어갈 겁니다. 저 혼자 한 2분 동안 떠들고 있으면은, 2분 이상 떠들고 있으면 들어가요. 근데 계속 연장 뭔가 찾으시는 게 계속 있으면 저 계속 있어요. 뭐, 시간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계속 합니다. 두 개를 지금 2만원에 초아님,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죠? 잘 시간이 돼갖고, 들어가신 거니까 나도 들어가야죠. 자, 종료 버튼 눌러놨습니다. 통삼중이에요. 저희가 직접 제조한 거예요. 자, 상호명 있죠? 저희가 직접 제조해서 만든 거니까요. 이거는 10년 전에 사가셨던 분들도 다시 오셔갖고, 또, 딸내미 결혼한다고, 시집간다고, 이거 찾으세요. 이거 나온 지 꽤 됐어요. 그래도 계속 나왔던 상품입니다. 단가도, 딱 두 번인가 한번 올라가고, 안 올리고 꾸준히 나갔던 상품이에요. 근데 코로나 때 나도 핵폭탄을 맞았죠, 아주. 코로나 덕분에. 이거 구매한 적 있으세요?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조아님. 또 재구매를 하시는 거는 난 너무 감사해요. 재구매하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요거는, 제가 요번 주, 보통 이렇게 안 드리는데, 요번 주만큼은 제가 여러분들, 확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번 주 내내 했어요, 이렇게 해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구매하신 분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써보시고 찾으세요. 근데 뭐 드릴 게 없으니까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생기면은 이렇게 또 드릴 겁니다. 자주 좋은 거 많이 만들어갖고 저희가 제조할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 빼요. 예, 가격 일단 안 뺍니다. 예, 오히려 퀄리티를 더 높여서 나와요. 공장에서도 왜 그렇게까지 안 해요? 공장에서 그 정도니까 진짜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해요. 제조할 때 바니오분은 사랑입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 경매에서 드리고 있고요. 주방용품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얼추 다 받아가셨어요. 필요하신 거 제가 드릴 만한 거 다 드렸고 방자 수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방자 6이수죠.
갑니다. 방자 유기수저. 자, 요거는 방자 유기수저 중에서도 제일 고가예요. 은백동인데요. 저는 7보 수저라고 합니다. 7보. 자, 한 벌부터 시작할 거예요. 한 벌. 한 벌. 한 벌부터, 자, 쌍. 쌍으로 들어요. 쌍으로. 자, 요거. 요거부터 갈게요. 두 가지 디자인인데, 요거부터 갑니다. 자, 은백동이라는 상품이에요. 은백동. 자, 숟가락, 젓가락 다 있어요. 숟가락, 젓가락 다 있고요. 숟가락, 젓가락 다 있죠? 은백동. 99%짜리 은이, 은박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 25돈짜리, 30돈짜리, 예, 25돈, 30돈짜리 은수저로 돼 있는 거 있죠? 그게 80%짜리, 99%짜리가 있는데, 99%짜리가 대부분 40만원에서 50만원 형성돼 있어요. 자, 요거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요거는 실제로 여러분 직접 생활하시는데 쓰시라고 만든 제품이에요. 은수저는, 대부분 여러분들 사용하자마자 그 다음날이면 변해있습니다. 은수저는.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 계속 깎이죠. 깎이고 걔네는 재테크를 목적으로 은수저 몇 돈짜리 쓰시는 거고요. 우리가 금숟가락, 여러분들 24kg 한 20돈짜리, 30돈짜리로 갖고 숟가락 만들어 놓고 숟가락, 그 숟가락을 먹지는 않죠. 거의 재테크용이고, 이거는 실생활을 쓰시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백동인데, 은박 제품으로 만드는 상품이고요. 자, 디자인은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상품이에요. 자,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있어요. 실버 상품이고요.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은수저에 누릴 수 있는 거는 다 누릴 수 있어요. 누릴 수 있고요. 나중에 이게 공지중에 노출돼갖고 좀 검해진 것 같아요. 검해지면 지우개를 지우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그게 은의 특성이에요. 지우개를 지우세요. 네, 지우개를 지우시면 되고요. 네, 퐁퐁으로 안 닦이는 게 지우개를 지워집니다. 그렇게 지우시는 거고. 자, 요거 개당 2만원, 2만원 해갖고, 2만원, 2만원 해갖고 드릴 거예요. 2만원, 2만원. 두 벌 가져가셔야 되니까 2만원, 2만원 해갖고 4만원부터 금리에서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들, 잘 판단해보시고, 잘 판단해보시고, 이 정도면, 어우, 미친 가격이다 생각하시면 들어오시면 돼요. 네. 너무 비싸다 생각하시면 일반 스테인리스 수저시면 되고, 자, 이거는 은백동 수저입니다. 은백동 수저예요. 자, 방자 수저라고 하고, 자, 요거는 여러분들, 방자 수저예요, 방자 수저. 그리고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이 다음 버전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 방자 수저 보여드릴 거예요. 질보 시장이 요거 하고요, 요거 두 가지 있어요. 요거 하고, 학하고 요거예요. 이건 워낙 고가의 상품이라 갖고 저희가 제가 이거 많이 못 갖고 나왔어요. 딱 두 가지 갖고 어제 거하고 이거 딱 세 개 가져갔어요. 세 개 가져 나왔어요. 은백동 수저. 자, 없으시면 패스할게요. 이건 워낙 고가니까. 아이고 뭐야 들어왔어. 같이 있어요. 젓가락 뒤에 젓가락이 뒤에 젓가락 뒤에 있는 게. 수저만 이런 게 아니고요. 젓가락 같이 있어요, 여러분들. 숟가락 다 있어요. 숟가락, 젓가락 세트예요, 여러분들. 예, 세트예요, 세트. 아, 이렇게 내가 보여드릴 거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숟가락, 젓가락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숟가락, 젓가락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중에 보관하실 때는 따로 물기 제거하시고, 따로 보관하시고요. 자, 일단 스텐 숟가락 들어가 있는 수저통에다 같이 꽂아주시면, 스텐 숟가락에 있는 뭐 나쁜 성분이 있는 아이들 있죠? 그 애들 다 빨아먹습니다. 그럼 빨아먹고, 티가 나요. 여러분들이 드실 뻔한 거를 내가 일을 해갖고, 좀 이렇게 까매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닦아줘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드실 뻔한 거를 여기다 방자 수저들이 대부분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실 뻔한 거를 내가 정화 살균 소독을 해준다. 예, 그거는 우리나라의 법으로, 인증을 받은 상태니까. 일부러 이거 공기청정제 있죠? 공기, 가습기. 가습기 안에도 이렇게 밑에 넣어놔요. 가습기 물에다 담궈 놓습니다. 정화하라고. 일부러 정화하라고, 뭐 세제 다 떠나가고, 세제 잘 못 쓰시는 분들 계시죠? 닦긴 닦아야 되겠는데, 이거 담가 놓으시면 돼요, 그냥. 요거 그대로 담가 놓으시면 돼요, 물에다가. 그러면 공기가 이제 이거 정화된 물이, 예, 가습기 효과로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요거. 자, 종료 버튼 눌러놓을 거예요. 요거 가고 다음 버전 들어갈 건데, 다음 버전도 생각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요거 끝나고. 자, 아이들이 쓰기 좋습니다. 아이들이 이거 써야죠. 아이들이 쓰면 됐죠. 이거 입이, 그거 아세요? 이거를 내가 입에 물고 있잖아요, 이렇게. 물고 있다가 한 5분 후에 빼보세요.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예. 그게 가능해요. 입에 물고 있다가 하루 지난 다음에 딱 그대로 한번 보세요.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변해 있을 거예요. 대부분. 그냥 침으로도 변하니까. 자. 7만 200원이요? 길동이님? 알겠습니다. 이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이거는 탁월한 선택이세요. 좋아요, 언니. 신혼부부 선물? 좋네요. 그러면 내가 박스 찾아볼게요, 이거. 원하시면. 자, 이거 종이 케이스가 있어요, 따로. 내가 찾아볼게요. 네, 매니저님, 이거 종이 케이스 찾아달라고 좀 메모 좀 해놔요. 종이 케이스 포함이라고. 내가 찾아볼 테니까. 멀쩡한 상품 빼놓고 이거 드릴 테니까.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자, 찾아볼게요. 진짜 좋은 겁니다. 고가의 상품이고, 20만원이라고 하셔도 돼요, 이거. 그냥 20만원에 주고 샀어 하시면 돼요. 얼마에 주고 사서 막 조르면, 20만원 정도 돼. 하시면 돼요, 그냥. 20만원 정도 해요, 하면 돼요, 그냥. 그리고, 선착 7만 200원. 그쵸? 7번은 비쌉니다. 네, 길동이님, 감사드리고요. 자, 이거는, 요거를 그냥 올려드릴게요. 물건을 꼭 올린다 그래갖고, 그냥 아무 물건이나 올려드립니다. 아무 전혀 상관이 없는, 캡처이긴 하지만,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전혀 상관이 없는. 박스 포함 찾아볼게요. 박스는 방송 끝나자마자 찾아봐야겠네. 네, 멀쩡한 상품에서 빼서라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자, 다른 왜요? 왜 코피가 왜 터졌어요? 코피 왜 터졌어요? 코피 왜? 어이구, 둘째, 셋째가? 두 자녀분이 다 동시에? 왜? 건조해서 그런가? 왜 그러지? 냄비? 끝나긴 했어요. 냄비는 끝나긴 했는데, 요거 제품 남긴 했어요. 고급. 인덕션 안 되는 거. 이거 남았고. 지금 많이 안 계시니까 이거 달라고 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3만원. 경매에서 드릴 거예요. 3만원. 네, 이거 3세트 통 3중짜리 이것도. 코렐 세트는 길동이님 결제.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해요, 길동이님. 언제 받으실래요? 언제 갖다 드릴까? 언제 갖다 드리죠? 정하세요. 언제든 갖다 드릴게요. 다음 주 중에. 알겠습니다. 코렐 세트, 조아님, 구할 수는 있어요, 코렐. 뭐, 스누피부터 시작해갖고, 요즘에 나오는 뭐, 이런 거 다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는데, 세트만 구할 수 있어요, 세트. 벌크를 못 구해야 합니다. 예, 지금은 없지만, 그래서 제가 원하시는 코렐 디자인이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제가 찾아보고, 있으면 캡처해서, 올려드릴 건데, 요 상품은 제가 지금 현재는 없어요. 코레를 손 대면은 너무 끝도 없을 것 같아갖고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아직 부담이 돼요. 네, 세트만 그래서 손을 대고 있어요. 세트만. 네, 실로 이것도 주문 받아갖고 보낸 적도 있어요. 디자인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디자인을 한참 내려야되는데 다시 캡쳐야겠다. 너무 나는 많이 내려간다. 사진 찍어놓은 거 어디 갔냐? 너무 많이 내려가는데. 보통은 제가 노트북 보여드렸는데요. 이거는, 좀, 방송 제가 재방하는 걸 제가 봤더니, 노트북으로 보여드린 거는 좀 그렇더라고. 성의 없고. 그리고 캡처를 해갖고, 여기 있다. 네 가지인데 이걸 어떻게 보여드리지? 이거, 잠깐만요. 이거 내가 캡처해서 보여드리면 가능할까? 이거를, 이렇게. 안 되나? 됐다. 안 되나? 요렇게. 직그릇이 하나씩 깨먹다 보니까 다 짝이 안 맞네요. 코렐은 그래요.
코레는 구입하실 때 정말 뭐 괜찮은 가격에 구입하셔도 나중에 따두 요 디자인을 구입하기는 너무 힘들어져요. 그게 코레의 단점입니다. 예, 쓰실 때는 정말 잘 쓰시다가 한두 개 깨지다 보면 안 깨지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깨지다 보면은 나중에 낱개를 구입할 수 있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코레 거는. 네. 코레 거는 너무 그게 단점은 단점 중에 단점. 제가 요걸 이렇게 캡처합니다. 저 위에 거 디자인하고 밑에 거 빨간색 있죠. 가운데 저거하고 옆에 거 저런 거 많이 보셨을 거고 파란색 있죠. 맨 좌측에 있는 거. 요거 총 세 가지를 제가 캡처했는데 내 사랑 찡따오님 아이고 어서 오세요 찡따오 내 사랑 찡따오 어서 오세요. 드라이기도 있어요. 저렇게 드라이기도 구해달라고 하고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캡처했었어요. 쏘리. 그래서 원하시면 제가 다음 주 정도에 제가 작업해갖고 캡처해서 몇 개 더 올려드릴 테니까. 요즘에 스누피라고 나왔는데 스누피 단가를 봤더니 왜 이렇게 비싸요 스누피는? 스누피는 너무 비싸더라고요. 스누피는. 아니 그러니까 내하고 안 맞아. 내하고. 저도 여기다 수수료를 갖다 붙여야 되잖아요. 붙이고 그대로 원가에 들어도 비싸더라고. 그래서 스누피는 못 가져왔어요. 저번에 찾으셨거든요. 수수료만큼 붙여놨는데도 수수료하고 부가세를 붙여야 돼요. 여기다가 마진 한 개도 안 먹고더라도 뭐 붙이다 보니까 그대로 원가에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겠더라고. 그래서 못 가져왔어. 아 그래요? 스누피는 집에 있는데 너무 이미 잘 나가요? 그래요 또? 안 가져오기 잘했네. 그 코렐이 일반 도자기는 이빨이 잘 나가요. 이빨이 잘 나가고 깨지는 건 똑같고요. 어차피 도자기니까. 근데 그 코렐 장점이 있었어요. 이빨이 나갔다는 거, 이빨이 잘 나가는 걸 참 저도 지금 처음 듣긴 했는데 그게 제조사가 딴 데였나? 왜 깨지지? 제가 알기로는 저희 코렐 회장님을 알아요. 중국 광저우 나가서 제가 봤거든요. 저희 사장님하고 같이 밥도 먹었어요. 거기 회장님하고. 거기는 프랑스어 유럽 국가 그 하늘신 분은 계시고 그리고 아시아권 통역하신 분들이 같이 따라다닙니다. 여성 비서 직원들이 두 분이 같이. 사장님 배송을 제가 수요일에는 못 받아서요. 오케이. 아예 없어요. 오케이. 원하시는 날짜 언제든지 일대일창에 남겨주시면 다음 주 정도에 여러분들 대전에 계신 분들 제가 다 갖다 드릴 거고 청주에 계신 분들까지 다 갖다 드릴 거예요. 경남은 나중에 나 경남도 제가 거래처가 있으니까 언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드릴 수는 있는데 제가 갖다 드리는 분 계시면 다 아실 거니까 갖다 드리는 분들은 일대일창에다 언제쯤 갖다 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때 날짜 맞춰갖고 한 방에 나갔다 오게. 웬만하면 맞춰갖고 이렇게 나갔다 올게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스누피. 지금은 없어요. 제가 코레 거는 제가 웬만하면 손 안 대려고 했었어요. 근데 저희 이제 사장님이 저거 납품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갖고 단가 비싸도 갖다 놓으면은 손님들 들어오지 않겠냐고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긴 합니다. 그래갖고 지금 문의를 해볼까 하고 단가를 받아보기 다음 주에 단가를 받아볼까 생각 중이에요. 단가를 받으면. 코렐은, 코렐에서 이제 냄비까지 만들어내고, 코렐에서 냄비도 만들어내요. 어떻게 된 게.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다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요런 게. 이게 스누피예요. 근데 코렐. 내가 노트북을 또 보여드리고 있네. 이렇게. 스누피도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그리고, 이건 또 공기대접이 따로 있긴 하네요. 이렇게 공기대접이. 공기대접이 따로 있고. 얘네들이 다 코렐입니다. 코렐. 코코코렐. 아이고, 이거 내가 단종됐네. 이거 솔드아웃 되는 바람에. 소리를 이거 솔드아웃이 돼버렸어요. 솔드아웃은 건 나도 못 구해요. 이것도 솔드아웃 됐네요. 핑크. 솔드가 돼버렸어요. 쟤네가 이제 도매 창고들이에요. 여기가 이제 도매 창고들. 저도 이제 여기서도 많이 보다가 이제 나 본 적 있어요. 구할 수 있어요 하고 드리는 거랄까. 도매 창고들. 도매인들의 창고들.
아, 튤립? 그쵸? 튤립. 근데 그 솔드아웃 돼 있었죠? 코리가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잠깐만 맞으면 나도 벌써 가져왔는데, 아우. 저도 이제 도도매를 걸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좀. 좀 그래서 못 받고 있어요. 자, 또 필요하신 거 있으실까요? 필요하신 거 다 진행해서 드리고 싶긴 한데, 지금 뭐, 그 회장님이 이제 그 코레 사장님이 그 수입을 지금 안 하고 계세요. 예. 그 큰 배에 그 40피트짜리 그 컨테이너 박스 있잖아요. 그게 10박스가 들어와요. 예. 40피트짜리가 10박스가 들어옵니다. 코레 한번 들어오면 그러니까 10억에서 20억 정도 돼요. 한번 수입해서 들어오면. 근데 그걸 안 하고 계세요. 몇 년째. 찡따오님 어제 샀던 게 뭐였죠? 매니저님 검색 좀 해줘요. 찡따오님 구매했던 거. 찡따오님이 구매했던 거. 인덕션 되는지 안 되는지 검색 좀 해줘요. 이름만 알려줘요. 이름만 알려줘요. 막간을 이용했어. 알겠어요. 오케이. 코레 거요? 코레 거? 오케이. 코레 거 갖고 오면 제가 바로 보여드립니다. 됩니다. 저만이 18양수 되는 거예요. 예, 되는 거예요. 인덕션 사용 가능하십니다. 18양수 한 개 사셨구나. 그거는 18양수밖에 안 남았어요. 자, 이거 가져가고 선물 주실 분. 경매에서 드릴게요. 경매에서 드릴 거예요. 자,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유, 이것 때문에 안 보이죠, 잘? 이렇게. 학이에요, 학. 길게 오래오래 사시라고. 길게 오래오래 살려고 학 디자인입니다, 학. 처음 갔구나. 학. 있어요. 매화도 있고, 학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 뭐, 의미가 약간 다 틀린다. 근데 결국엔 그거예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는 그 뜻입니다. 뜻은 다 있긴 해요. 그죠? 방자 여기 쓰죠? 본질 보증서는 요거. 이게 아마 2점술로 돼 있는데. 2점식으로 돼 있습니다. 2점식. 이게 좀 여러분들 K-POP처럼 K-무비, K-POP 이런 것처럼 K-방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K-방자. 괜찮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젊은 사람들도 와갖고 좀 일 좀 할 텐데. 지금 연령대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0대가 평균이에요, 여러분들. 60대가 이걸 만들고 계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K-방자. 그날이 올 때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가봅시다. 그날까지. K-방자. 괜찮지 않나요, K-방자? K-방자. 뭐 내가 제조하는 것도 아니지만 저도 이제 대행이잖아요, 대행. 예, 방자 받았고 대행이잖아요. 아, 그래도 저는 이런 걸 좀 여러분들 널리들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거. 자, 2만원부터 경매에서 드릴 거예요. 2만원부터 경매에서 드릴 거고요. 이거 그래. 찐이에요. 찐이죠, 당연하죠. 찐이죠. 찐입니다, 여러분들. 예. 품질보증서가 괜히 있겠어. 찐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제가 가짜는 안 팝니다. 가짜는 황동이 있어요, 황동. 황동은 중국산에서 저렴하게 맞췄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널리 시장에 뿌려졌다가 그거는 오히려 이거는 우리가 먹을 뻔한 농약 성분이라는 거를 참여를 시켜주는데 걔는 오히려 더 증폭시켜줍니다. 황동은 그건 쓰지 마세요. 생노란 거 있어요. 생노란 거. 그건 황동이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오히려 인체에 유해합니다. 리얼 방자 수저. 내가 지금 리얼 방자를 수저라고 내가 말을 하고 있어요. 생각도 못했던 단어라서. 예, 꼬르륵 시간이 됐다니, 어서오세요. 자, 요거, 요거. 자, 지금 요즘 꼬르륵 시간이 됐는데, 들어오시자마자 27,000원. 나, 바로. 아시는 분들은 벌써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 꼬시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꼬시다 사장님, 네, 우리 아이들 떡볶이 잘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 떡볶이 드시고 싶으시니까, 예. 떡볶이 맞지?
우리 꼬르륵 시간이 됐다니. 제가 사장님이라고 표현했던 분들은 다보다 그리퍼 사장님이세요. 꼬 사장님. 오케이, 오케이. 우리 첫째 애가 잘 먹어요. 첫째 애가 정말 잘 먹더라고. 첫째가 왜 이렇게 잘 먹는 거야? 짜장 떡볶이도 있어요. 근데 혹시? 나 안 물어봤네. 그러고 보니까. 짜장 떡볶이는 잘 안 먹는데, 그것도 가끔 먹으면 맛있지 않나? 별미로? 짜장 떡볶이. 카레 떡볶이는 없어요?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요. 혹시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잘 먹었어요, 우리 애들이.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가져가서 팔로우 좀 부탁드리고, 있대요.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퍼끼리도 이렇게 돕고, 또 여기 계셨던, 또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러보시고, 한 번씩 해주시는 게 넣지 않을까요? 첫째가 최고예요. 거의 이제 골수예요. 첫째가. 떡볶이 없네요, 항상. 떡볶이, 그래서 우리 매니저님이 항상 저장해놓고 있어요, 떡볶이를. 오늘 떡볶이 없어요? 물어봐요. 라면 다음에 떡볶이 생겼어요, 지금. 라면 제일 좋아하고요. 네, 그 다음 떡볶이가 생겼어요. 네. 땀 벌벌 흘리면서 잘 먹어요. 우린 아이들은 아직 벌벌 흘리면서 먹어. 우유를 한 500리터를 먹어. 이 꼬마애들이. 그러면서도 먹어요. 단짝지간에서 그런가? 자, 종료 버튼 눌러놓을게요. 종료 버튼 눌러놓고고요. 이거는, 이것도 거의 이건 뭐. 가격을 떠나서, 가격은 둘째치고, 자, 이런 거 하나 갖고 계셔갖고 선물 주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꼬르르 사장님도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학이에요. 꼬르르 사장님, 나 디자인도 못 보고 지금 들어오셨어. 디자인도 못 보고 들어오셨는데, 학이에요, 학. 아니요, 저 방송 끝나기 전까지만 사용 가능한, 아, 12시 넘어서 들어오셨죠? 그럼 쿠폰 못 쓰죠? 그죠? 아이고, 어쩌냐? 지금도 들어오신 분들은 쿠폰 아마 적용이 안 될 거예요. 예, 지금 그 전에 계셨던 분들은 적용이 될 텐데, 12시 넘어서 들어오시면 아마 안 돼요. 그래도 득템 안 했네. 예, 쿠폰 이상으로 쓰신 거니까. 쿠폰 안 쓰고도 저렴하게 가져가신 거니까, 그래, 득템 하셨다고. 그걸로 이제, 안심하시고, 그걸로 이제 1호 삼아야죠. 자, 꼬시다 사장님. 나 꼬시다라고 적어놔, 이렇게. 꼬시다. 예, 꼬시다. 꼬시다 경매. 이제 쿠폰 시간이 끝났죠? 어, 그죠? 12시 넘어서. 예, 라방 종료하면 여러분들 쿠폰 적용 다 되시는데, 예, 그죠? 어, 1호 심을게요. 그리고도 남아요. 방자수사니까, 네. 방자수사니까 1호 하셔도 됩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3만원 했으니까 2천짜리 쿠폰 날렸다 생각하시면도 그래도 뭐 충분한 거니까요. 로또 1등은 나야, 나. 어서오세요. 괜찮죠? 네. 2천원 더 버신 거니까. 2만원이 뭐야? 2만원 더 이상 버신 거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쿠폰이 끝나갖고, 나도 끝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방용품 오늘은 그냥 간단히 소통하다가 드리려고 했는데, 예, 어쩌다 보니까 경비까지 해버렸어요. 경비까지 해버렸네. 주방용품, 어쨌든 주방용품, 생활 잡화부터 시작해서 밀폐 용기, 제가 눈에 보이는 걸 알려드린 거예요. 후라이팬, 냄비, 그릇, 그리고, 욕실용품, 청소용품, 그리고, 수건도 있었어요. 최근에 수건도 가져와서 보여드렸고요. 발매트, 규조트 매트라고 하죠. 규조트 매트도 있었고, 멜라민, 그리고 텀블러, 보온병, 많네, 여러분들. 다양하게 물어보시고, 내일부터는 제가 이제 정식은 아니었지만, 여러분들 많이 올려놔야 좀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구역별로 정해놓고, 월, 화요일 빼놓고, 수, 목, 금, 토일을 정해놨습니다. 구역별로. 예, 정해놓고,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그때도 많이 들으셔갖고, 필요하셨던 거 있으시면, 같이 이렇게 담으시고 하셔도 되고, 공지사항 읽어보셔도 여러분들, 제가 드릴 수 있는 서비스가 거기 포함 다 돼 있어요. 이벤트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잘 이용하셔갖고, 좀 여러분들 여유있게 쇼핑을 즐겁게, 여유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결제 완료 감사합니다. 네. 소아준 아빠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 여성분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자녀분들이 원하시는 것도 있으시면 아까 레고도 나왔어요. 레고 진짜 레고도 나왔어요. 무늬가. 그러니까 뭐라도 있으면 물어보세요. 전 재밌어요. 제가 봤던 거는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법 제가 디자인 전공을 해갖고 제가 봤던 건 기억이 나요. 특화돼 있어. 그래서 신영물 대장님 지치 마라 들어가셔야 되고 내일도 월요일이라서 힘내시고요. 네.
좋아요. 좋아, 뭐, 두산아니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조심히 들어가서, 즐거운 밤 되시고, 아, 즐거운 밤이고, 그냥 잘. 즐거운 밤 되세요. 즐거운 밤 되세요. 아, 재밌었습니까? 아, 그러면 다행입니다. 즐겁게 쇼핑하셔야죠. 아, 즐겁게 주방도 하셔야 되고요. 주방생활, 즐거운 주방생활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야겠죠? 돈도 즐겁게 써야죠, 여러분들. 예, 돈도 즐겁게 써야 되는데. 사돈 하자고 했다고? 진짜로? 사돈 하자고? 자, 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뜻밖의 오늘은, 예, 저도 경매를 해서. 창고까지 다 털고 있었네요, 오늘은. 더 털어드려야 되는데. 항상 종종 이런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내일 월요일도 여러분들 힘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전 내일, 저녁에 들어옵니다, 저녁에. 9시나 10시에.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그러게요, 그래도 득템 안 하고 가셨으니까, 네. 그쵸? 하여튼, 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했어요. 아, 1분만? 오케이, 1분만. 오케이. 또 기다리면 기다려야죠. 기다리면 기다려야죠. 자, 내일은 좀 맨날 하는 게 똑같아요. 이게 어지럽히는 것 정리 정도, 또 어지럽히는 것도 정리 정도 이러고 있어요. 제가 예, 이러고 있습니다. 맨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또 정리 정도는 해야 여러분들 보여드릴 때 환경이 좀 좋겠죠. 이거 솔직히 저 혼자 정리 정도는 다 합니다. 예, 그래서 시간 좀 늦긴 하는데 그래도 다 매대 돌려놓고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를 합니다. 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저만 하고 있어요. 나만 하고 있어. 우리 둘째 매니저가 이제 재고 채워주고 이러고 있긴 한데, 아, 나만 하고 있어, 요즘에. 두루가 사돈, 하지 말라고. 됐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아니, 바꿔야지. 도망간다, 이제, 그러다가. 갈게요.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 굿밤.